공기는 메마르고 바람은 동제 불능입니다. 마치 벽난로 앞에 서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은 뒷마당에서 그릴 요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무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뭇잎들이 꽃가루처럼 떨어지고 있네요. 바람 때문에 아까 덜어둔 빨래가 알 수 없는 곳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처럼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네요. 멀리 있는 숲의 붉은 지평선과 하늘에 닿아있는 커다란 소용돌이가 보입니다.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잠깐 쉬기로 했어요. 운이 좋다면 토네이도를 버텨낼 수 있을 겁니다. 토네이도는 보통 시속 50km로 움직이지만 시속 110km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우사인 볼트의 속도로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는 거대한 소용돌이를 상상해보세요. 대피소를 찾거나 도시를 벗어나려는 사람들로 도로가 붐빕니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려고 하지만 바람이 표지판을 넘어뜨려서 앞유리가 깨져버렸어요. 그나저나 큰 토네이도는 차 전체를 날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걸어야 해요. 최선은 친구 집에 가는 겁니다. 깊은 지하실이 있고 물자가 풍부한 곳으로요. 토네이도가 지나간다면 언제나 지하에 숨도록 하세요. 만약 지하실이 없다면 창문 근처는 피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튼튼한 물건 밑에 숨으세요. 친구네 집으로 달려가고 있군요. 주변의 모든 것이 미친 듯이 바람에 휩쓸리고 있어요. 돌아섰더니 토네이도가 불그스름하게 변하고 있네요. 파편 때문에 거의 볼 순 없지만 소용돌이가 불타고 있어요. 파이어 토네이도입니다. 이 회전하는 화염 바람은 시속 225km에 도달할 수 있으며 높이는 4.5m에서 45m, 너비는 최대 150m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 괴물은 수톤의 연기가 빙빙 돌 때 일어나는데요. 이때 뇌우도 토네이도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나저나 모닥불에서도 작은 파이어 토네이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회오리라고도 하죠. 다음에 캠핑을 하거나 거실에서 벽난로를 쬐을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안에서 빙글빙글 도는 바람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토네이도는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온 곳에 재를 뿌리고 있어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연기와 재를 털어내지만 소용이 없군요. 여러분은 최대한 빠르게 달리다가 바로 길 한복판에 주차된 큰 트럭을 한 대 발견했습니다. 밑으로 기어들어가세요. 바퀴가 20개 정도 달렸는데 가까이서 보니 정말 크고 무거워 보여요. 그런데 삐걱거리고 윙윙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퀴가 마법에 걸린 것처럼 아주 우아하게 땅에서 들어올려지고 있습니다. 마치 마술쇼의 소품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토네이도가 가까워질수록 바퀴는 더 높이 올라갑니다. 트럭이 지상으로 내려온다면 그땐 멀리 떨어져 있는 편이 더 나을 거예요. 트럭에서 기어나와 계속 달리세요. 편의점에 들어가 잠깐 숨을 돌리도록 하세요. 유리창에는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마시고요. 최대한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바람이 지나가길 기다리세요.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모든 게 불에 타고 있군요. 이 괴물 같은 화염 소용돌이가 여러분을 향해 돌진합니다. 멀리 내다보니 도시의 다른 부분을 파괴하는 또 다른 파이어 토네이도가 보여요. 토네이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열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네이도가 산이 많지 않은 미국 같은 지역에서 자주 일어나는 걸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땅이 넓고 평평하니까요. 하지만 물론 토네이도는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 대도시의 번잡한 도심에서 토네이도를 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회전하는 소용돌이가 일어나려면 크게 열린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토네이도는 슈퍼셀 네오 속에서 형성됩니다. 슈퍼셀 네오 속에는 온도가 다른 두 가지 공기가 존재해요. 토네이도에서 볼 수 있는 소용돌이는 따뜻한 공기와 습기가 위에서 아래로 움직일 때 형성됩니다. 정말 혼란스럽죠? 결과적으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거대한 나선형의 깔때기 구름 모양이 됩니다. 기상학자들은 공기 중 습기의 양을 관찰해 토네이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1분 1초가 중요하니 다음에 폭풍이 몰아칠 때는 TV를 계속 켜두세요. 하지만 파이어 토네이도는 경우가 다릅니다.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가게 안에서도 더위가 느껴집니다. 밖에서는 활활 타오르는 화염 방사기가 모든 것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지하 대피소를 찾기엔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금전 등록기 아래에 숨어서 임시 방편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요. 사방에 재가 가득하고 창문도 다 부서졌어요.
토네이도야 고맙다. 화산재는 파이어 토네이도의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숨을 안 쉬고 앞이 안 보여도 상관없다면 괜찮아요. 가능한 한 몸을 낮게 유지하는 게 최선이에요. 연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아래에는 충분한 산소가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기어서 움직이면 날아다니는 물체나 파편에 부딪힐 일도 적겠죠. 불은 계속해서 번지고 있고 연기도 더 많아졌습니다. 바깥에 나무에 불이 붙었고 눈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불씨가 반짝거립니다. 이 불씨는 1.5km 이상을 이동하고 화재를 시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가게 안의 물건들이 정말 미친 듯이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연기로는 부족했나 봐요. 이제 편의점은 과자를 뿜어내는 활화산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숨어있던 테이블이 하늘로 날아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가게 안의 소리는 매우 강렬합니다. 제트기 엔진 옆에 앉아있는 것 같네요. 더위 때문인지 아드레날린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게의 다른 쪽 끝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손을 흔들며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걸 발견합니다. 아, 지하 창고가 있다는군요. 살았어요.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제 테이블은 나사가 느슨해지고 공중으로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옆에 있는 물병을 발견하고 옷에서 천조각을 찢습니다. 젖은 천을 사용해서 공기 중에 더러운 것들을 걸러내면 계속해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테이블 아래에서 기어나와 지하 창고로 이동하세요. 하지만 땅에는 깨진 유리가 가득하고 곳곳에 깡통과 물건이 빼곡하게 널브러져 있어요. 심지어 깡통이 뜨거워지기까지 시작했어요. 나무 늘보처럼 기어가면서 뾰족한 것들을 피하세요. 파이어 토네이도는 아직도 밖에 있다고요. 점점 더 가까워지는 중이죠. 드디어 성공입니다. 계단에서 점원이 여러분을 끌어내렸어요. 어둡지만 시야를 활보해줄 배터리 구동 램프가 하나 있습니다. 파이어 토네이도가 온다면 그냥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화염 폭풍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휴식을 취하거나 가까운 싱크대에서 세수를 하세요. 얼굴에 있는 검은 재를 모두 닦아내고 다시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어요. 조금씩 긴장을 푸는데 땅이 흔들리는 게 느껴집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점원과 함께 통조림 더미 뒤로 몸을 숨기세요. 그때 토네이도가 더 강력해졌어요. 바람이 여러분이 있던 가게를 땅에서 들어올렸습니다. 남은 것은 강철과 콘크리트 토대, 알 수 없는 기둥 두 개뿐입니다. 바깥과 안을 분리해주는 철문이 간신히 버티고 있네요. 그런데 나사가 풀리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창고에 불이 들어오려 하고 있어요. 방에 있던 모든 게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바람 소리도 전보다 훨씬 더 커졌고요. 하지만 그러다가 끝이 났습니다. 그 몇 분간의 시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점원과 함께 밖으로 나가보세요. 남은 게 없네요. 편의점이 반창고처럼 뜯겨져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니 예전의 동네를 더 이상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파이어 토네이도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나고 간 자리에 남는 화재입니다. 마을, 숲, 농장, 생명을 앗아갈 수 있죠. 포인트라이스 국립 해안을 걷고 있어요. 그러다가 퓨마와 마주칩니다. 침착하세요. 겁먹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퓨마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팔을 흔드세요. 만일 그게 효과가 없다면 돌멩이나 나뭇가지 손에 잡히는 건 뭐든지 던지세요. 퓨마 앞 땅바닥을 겨냥하세요. 절대 퓨마를 겨냥해 던지지 마세요. 그러면 더 화가 나게 만들 거예요. 퓨마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 여러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세요. 퓨마는 목을 겨냥하고 팔을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보호하기 위해 머리를 앞으로 기울이고 팔을 벌리지 마세요. 퓨마가 여러분이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아마도 물러나서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은 옐로스톤에 있어요. 여기서 회색 곰과 마주칩니다. 곰이 시냇물을 마시고 있어요. 안전거리는 60m입니다. 곰이 여러분을 발견했어요. 뒷다리로 서서 여러분 방향을 바라봅니다. 지금 곰은 평균 농구선수 키 정도가 되고 무게는 거의 360kg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대항할 수는 없어요.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회색 곰은 시력이 나빠서 여러분을 못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여러분의 방향으로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곰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달려 도망치려고 하지 마세요. 곰이 쫓아올 거예요. 여러분은 실제보다 더 커 보여야 합니다.
팔을 흔들고 다리를 조금 더 넓게 벌리세요. 계속 말을 하고 곰을 향해 소리치세요. 곰은 여러분이 연약한 사슴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게 될 거예요. 금속 부딪히는 소리를 내세요. 만약 음식이 있다면 곰에게 던지지 마세요. 그냥 땅에 놓고 곰의 얼굴을 보면서 뒤로 물러서세요. 만약 곰이 여러분을 향해 달리기 시작한다면 유일한 희망은 땅에 엎드려 꼼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곰은 죽은 동물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곰이 여러분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냄새를 킁킁 맡고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거예요. 자, 플로리다 해안으로 다이빙하러 갑니다. 이제 백상아리를 조심해야 해요. 수영할 때는 절대 반짝이는 보석을 착용하지 마세요. 그것은 상어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절대 수영하지 마세요. 그때가 상어가 사냥을 하는 때거든요. 물이 많이 튀기는 것도 이 해양 포식자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어가 여러분을 향해 헤엄쳐 온다면 규칙은 하나입니다. 젖먹던 힘을 다해 상어를 물리치세요. 침착하게 해안가로 헤엄쳐 가보세요. 만약 상어가 여러분을 먹이로 선택한다면 상어를 겁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뿐입니다. 상어의 코, 눈 또는 아가미를 주먹으로 때리세요. 지금 여러분은 아프리카에 있어요. 이곳 사바나의 높은 풀밭에서 사자를 볼 수 있어요. 더 나쁜 건 사자도 여러분을 본다는 거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눈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사자에게 등을 돌리지 말고 뛰지도 마세요. 2.5m에 달하는 이 포식자는 어른 3명의 무게가 나가며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속도로 달려옵니다. 하지만 갑자기 멈춰서서 여러분을 계속 쳐다봅니다. 사자는 종종 상대방을 겁주기 위해 가짜로 덤비는 척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몸이 훨씬 더 커 보이도록 해야 해요. 팔을 벌리고 큰 소리를 내세요. 그러면 사자는 또 한 번 달려드는 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만히 서 있으면 사자는 여러분이 강한 상대라는 것을 깨닫고 반대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암컷 사자는 수컷 사자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만약 새끼들을 보호하고 있다면 멈추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은 가망이 없을 거예요. 사파리 지프가 여러분을 다음 장소로 안내합니다. 코끼리가 평화롭게 물을 마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코끼리는 키가 3m에 달할 수 있고 두 대의 SUV만큼 무게가 나갑니다. 심지어 강력한 엄니로 자동차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자, 코끼리 한 마리가 여러분을 보고 큰 귀를 흔듭니다.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귀를 움직여서 코끼리는 더 크게 보여서 여러분을 겁주어 쫓아내고 싶어해요. 코끼리도 겁을 먹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해 끝까지 달려들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코끼리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팔을 흔들지 마세요. 코끼리에게 충분한 공간을 주면서 천천히 뒤로 물러나세요. 만약 코끼리가 귀를 곤두세우고 달려든다면 그건 허풍이 아닙니다. 이때 나무에 오르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나무를 들이받으면 여러분은 떨어질 거예요. 심지어 튼튼한 코로 나무를 기울게 할 수도 있어요. 지그재그 패턴으로 달리세요. 코끼리는 무거워서 방향을 빨리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점차 코끼리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코끼리는 시속 40km로 달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코끼리로부터 도망치는 건 힘들 거예요. 이제 나일강으로 향할게요. 나일강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악어가 있습니다. 만일 캠핑을 한다면 물가로부터 적어도 50m 정도의 거리를 두세요. 그러면 악어가 한밤중에 캠핑장에 오는 일이 없을 거예요. 절대 악어에게서 눈을 떼지 마세요. 악어는 그 순간을 이용하여 기습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악어의 최고 속도는 시속 16km에 불과해요. 하지만 물에서부터 초당 13m의 속도로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존 확률을 높이려면 물 밖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악어의 약점은 눈, 코끝, 그리고 목에 있는 막입니다. 이 막은 악어의 목구멍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악어로부터 도망칠 때 하마와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하마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자동차만한 크기에 큰 코끼리만큼 무게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처럼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따라서 단거리 경주에서 여러분을 이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마를 겁주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만약 멀리 서 있다면 큰 소리로 하마의 주의를 끄세요. 보통 하마는 여러분을 피하려고 할 거예요. 이 순간을 이용해서 물러서세요. 하지만 하마가 하품을 하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이 하마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마는 입을 180도로 벌릴 수 있고 악어만큼 무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도망가야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무나 비탈길을 오르는 것입니다. 하마는 높은 곳을 잘 오르지 못해요. 만일 탈출에 성공한다면 여러분은 하마와 대면하고도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될 거예요. 여기 사바나 지역에는 버팔로도 살고 있습니다. 버팔로는 성인 키만큼 클 수 있고 몸무게가 1톤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나 코끼리와는 달리 공격하는 신용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버팔로가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본다면 분명히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뿔과 두개골은 금속판을 구부릴 수 있습니다. 새차를 고철더미로 만들 수 있죠. 여러분은 절대로 버팔로보다 빨리 달릴 수 없어요. 그러니 버팔로가 돌격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가까운 나무를 찾아 달려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 뱀과 마주친다면 제자리에서 꼼짝하지 마세요. 뱀의 종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상대가 독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니 물리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뒤로 부드럽게 천천히 이동합니다. 뱀이 여러분을 따라오고 있다면 멈추고 발을 구르세요. 땅의 강한 진동은 뱀을 겁나게 할 거예요. 만약 뱀에 물렸다면 뱀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기억하도록 노력하세요.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더 좋아요. 독을 중화시키려면 특정 뱀의 특정 독에 대한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동북아시아로 향합니다. 울창한 밀림을 지나다 보면 벌판이 보여요. 몇몇 멧돼지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어요. 그중 한 마리는 새끼들을 거느린 암컷이에요. 어미는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기 때문에 지금은 특히 공격적입니다. 아차! 눈에 띄었어요. 방어할 준비를 하세요. 만약 멧돼지가 높고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낸다면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침착하게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멧돼지가 그냥 지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멧돼지가 달리기 시작하는 것이 보여요. 이제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A. 도망치거나 B. 타격을 받거나 C. 가장 가까운 나무에 오르기. 첫 번째 옵션은 틀렸어요. 멧돼지는 우사인 볼트만큼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따라잡으면 날카로운 엄니는 여러분을 끝장낼 거예요. 옵션 B. 제자리에 그대로 있기. 틀렸습니다. 멧돼지는 오토바이만큼 무게가 나가고 거의 어른의 키만큼 큽니다. 시속 40km로 들이받으면 여러분은 쓰러질 거예요. 따라서 가장 가까운 나무에 오르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만약 나무가 없다면 자동차나 높은 바위에 오르세요. 멧돼지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멧돼지는 여러분을 내버려 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멧돼지를 멀리하고 절대로 먹이를 주려고 하거나 자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뜨거운 사막은 언뜻 보기에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래사막에서는 위험하고 때로는 소름 끼치는 생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들 중 일부는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일부는 영원히 기억에 남을 수 있죠. 위험한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 악몽으로 끝나는 것까지 그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막을 걷다가 손을 벌리고 있는 커다란 곰인형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볼까요? 신기루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가까이 다가갑니다. 여러분이 옳았어요. 봉제인형이 아니라 거대한 선인장이에요. 뭔가 이상해요. 이상한 솜털 덕분에 나뭇가지가 곰인형의 팔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이건 보풀이 아니라 수천 개의 얇은 바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이 선인장은 점핑 초야 또는 테디베어 초야라고 불립니다. 애리조나의 사막 지역과 멕시코 북부에서 자라죠. 이 선인장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만지면 피부나 옷에 달라붙을 수 있어요. 이런 모피 코트는 선인장을 동물로부터 보호하고 그늘을 만들고 열로부터 보호합니다. 측면 가지는 광합성을 수행하고 내부에 많은 양의 수분을 축적하기 때문에 식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따라서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선인장은 사막 방랑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건 바늘이에요. 자세히 보면 갈고리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터치했다가는 수백 개의 가시가 이미 손가락에 붙어 있을 거예요. 제거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고 바늘이 불쾌한 통증을 유발할 거예요. 이 선인장의 가장 멋진 점은 번식 방법입니다. 이 식물은 새로운 장소에서 스스로를 복제해요. 동물과 사람이 점핑초야를 지나가서 닿으면 선인장은 바늘과 함께 자신의 작은 조각을 줍니다.
이 조각을 땅에 던지자마자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죠. 위험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막의 다음 괴물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어요. 바로 타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동물이 모래 속에 머리를 숨기는 겁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운이 나빠서 타조를 만나게 된다면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조는 공격적이지 않지만 둥지에 가까이 다가갔다면 도망쳐야 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을걸요? 타조는 시속 70km로 움직이거든요. 타조로부터 도망치려면 차가 필요합니다. 타조는 달려가서 가슴으로 적을 공격합니다. 타조가 벤을 공격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례도 있어요. 하지만 이 새들의 가장 큰 위험은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강력한 다리예요. 다리로 강한 타격을 가할 수 있고 엎드린 상대를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 멀리서 타조가 보이면 반대 방향으로 가세요. 이 작은 점박이 도마뱀은 미국 남서부와 멕시코 북서부의 건조한 사막에서 거의 항상 지하에 서식합니다. 가끔 점심을 먹기 위해 밖으로 나오기도 해요. 귀엽게만 보이지만 사실 위험한 길라 몬스터예요. 두꺼운 피부는 매, 코요테 및 기타 포식자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이 도마뱀의 주된 방어력은 독이죠. 뱀과 거미는 긴 바늘 모양의 송곳니로 독을 주입합니다. 길라 몬스터는 먹이를 꽉 물고 씹어 독을 퍼뜨려요. 그리고 사람을 물면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동물을 제거하는 건 까다로운 일이에요. 독의 효과를 경험한 사람들은 마치 뜨거운 마그마가 정맥을 통과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뱀은 과학에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의사들은 독을 사용해서 당뇨병과 비만에 대한 약을 만들었습니다. 때가 왔어요. 이제 사막에 사는 가장 소름 끼치는 생명체 중 하나를 만나게 될 거예요. 조용히 침묵에 귀를 기울이세요. 가만히 서세요.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갑자기 아래에서 쉿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고개를 숙여보세요. 강한 턱과 긴 다리를 가진 사람 손바닥만한 커다란 노란 거미가 몸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공포에 질린 여러분은 이 괴물로부터 도망치지만 괴물은 여러분을 쫓아와요. 이 상황에서는 쉽지 않겠지만 진정하려고 노력하세요. 괴물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숨기 위해 여러분의 그림자를 원할 뿐이죠. 어쨌든 만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낙타거미의 강력한 턱은 가볍게 말하자면 불쾌한 감각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건 그렇고 이 생물은 실제로 거미가 아니에요. 네, 거미류에 속하지만 별도의 종인 솔프기드입니다. 이들은 무는 걸 좋아합니다. 겁이 없고 꽤 공격적이죠. 곤충, 도마뱀, 설치류, 작은 새를 잡아먹습니다. 또한 시속 16km로 움직일 수 있어요. 작은 크기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죠. 이들로부터 도망치려면 프로 운동선수가 돼야 해요. 이 낙타거미들은 대부분 중동의 사막에서 찾을 수 있지만 멕시코와 미국 남서부에도 서식합니다. 이 달리기 선수들은 야행성이고 낮에는 태양을 피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항상 그림자를 사냥해요. 아무튼 그들은 종종 낙타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얻은 거예요. 낮에는 숨지 않지만 밤에 특히 불을 피우면 여러분을 쫓아올 거예요. 이들은 무언가를 먹기 위해 항상 불빛으로 달려가요. 이 거미의 일부 종은 적을 쫓아내기 위해 쉭쉭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제 잠시 진정하고 뜨거운 사막을 떠나볼게요. 우리는 탄자니아의 습한 열대지방으로 가고 있어요. 나무 껍질과 낙엽 아래 이 어두운 동굴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생물 중 하나인 꼬리 없는 채찍정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꼬리가 없고 납작한 몸통에 무언가에 눌린 것처럼 보이는 커다란 정갈을 상상해보세요. 거미와 비슷하지만 독샘이 없고 거미줄을 돌릴 수 없습니다. 이 괴물은 조용하고 빨라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몸보다 두 배나 긴 두 개의 앞발톱입니다. 한번 잡힌 먹잇감은 절대 도망치지 못해요. 어두운 동굴에서의 생활로 시력이 나빠진 채찍정갈은 햇빛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달 피하는 동안 천장으로 올라가서 천천히 오래된 피부에서 빠져나와요. 손전등을 비추면 지나치게 긴 다리를 가진 창백한 거미가 기어다니는 작은 고치가 보인다고 상상해보세요. 실제로 만나면 침착하게 가능한 한 천천히 멀리 떨어지세요. 조심하세요. 납작한 정갈은 순식간에 옷 밑으로 기어들어가 배를 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최악은 아니에요. 자, 이건 농담이에요.
이 예쁜 녀석은 거미와 정갈 중에서 가장 겁이 없고 무해한 생물 중 하나입니다. 정갈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채찍 정갈을 유리 테라리움에 보관합니다. 그런 다음 애완동물을 원한다면 집에서 도망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지켜보세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다시 잡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순식간에 침대 밑으로 들어가거나 바닥의 틈새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환기 시스템을 통해 이웃집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죠. 좋아요. 전갈이 하나 더 있네요. 이 영상에 나오는 다른 생물만큼 소름 끼치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가장 독이 강한 전갈이에요. 애리조나 껍질 전갈입니다. 문제는 사막, 집 또는 마당에서 이 전갈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위험한 독이 있는 전갈은 방으로 기어들어와 종종 사람을 찌릅니다. 한 번만 쏘여도 벌에 쏘인 것과 비슷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마비, 호흡 문제 및 기타 건강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리를 뻗고 공원에서 산책할 시간이에요. 태양은 빛나고 날씨도 좋고 모든 게 아름다워요. 그때 구름이 수직으로 빠르게 커지고 있는 걸 발견하죠. 처음은 밝은 흰색으로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접근하며 밀도가 높아지고 새까맣게 변하고 있죠. 하늘이 어두워지고 돌풍이 머리에 있는 모자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머리카락이 곤두서기 시작해요. 그건 바로 목숨 걸고 뛰라는 신호예요. 막 벼락을 맞을 참이거든요. 바로 이 순간 양전하가 여러분 몸을 통해 차오르고 있죠. 양전하는 폭풍의 음전하를 띤 부분을 향해 다가가고 있어요.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이 전하들이 만나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거예요. 숨을 곳이 없다면 몸을 웅크리고 주변의 물체보다 몸을 작게 만들어 보세요. 바닥에 납작 엎드리지 마세요. 젖어서 굉장히 전기가 잘 통할 수도 있어요. 번개치는 동안 위험을 외치는 다른 징후들도 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근처 금속 물체에서 이상한 탁탁하는 소리, 윙윙거리는 소리나 진동하는 소리가 들릴지도 몰라요. 피부가 따끔거리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입안에는 이상한 금속 맛이 날 수 있어요. 은박지를 씹고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조심하세요. 게다가 염소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건 오존 냄새예요. 전하가 대기를 형성하는 주기체인 질소와 산소의 분자를 독립된 원자로 나눠요. 이 원자들이 다시 합쳐질 때 어떤 분자들은 세 개의 산소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를 만들어내요. 그게 오존이에요. 하강 기류가 높은 고도에 있는 것을 여러분 코 높이까지 가져내려오기 때문에 폭풍우가 치는 동안 이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번개를 발견하고 천둥 소리가 들리는 시간 간격을 측정함으로써 뇌우가 얼마나 가까운지 알 수 있어요. 매 5초당 1.6km예요. 머리 위 하늘이 어두워지고 불길한 초록색으로 변하고 있네요. 뭔가가 뺨을 때립니다. 아야! 아파요! 여러분은 이 불쾌한 물건을 집어들어요. 거대한 우박이네요. 하지만 밖은 그렇게 춥지도 않고 비도 안 오는데 모든 것이 얼마나 고요하고 조용한지를 알아차립니다. 바람도 전혀 안 부네요. 이건 폭풍 전야의 고요함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곧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린 마치 화물열차가 이동하는 것 같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큰 굉음으로 변해요. 근데 기차가 아니네요. 토네이도인데 빠져나갈 시간이 거의 없어요. 구름 파편 뒤로 깔때기가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회전하는 공기 기둥을 다른 것으로 착각할 순 없을 거예요. 만약 도로에서 토네이도를 맞닥뜨린다면 가능한 한 차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이러면 차가 여러분을 향해 돌진하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도랑을 찾고 그 안에 누워 머리를 감싸세요. 실내에 있다면 창문에서 떨어져 가능하면 지하에 숨으세요. 이제 여러분은 해변에서 해안을 따라 걸으며 가벼운 바람을 쐬고 있어요. 갑자기 발 밑에 땅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지진인가 봐요. 그 다음 이상한 점은 물이 해변에서 무서운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바닥이 노출되어 산호와 심지어 물고기들이 보여요. 그때 멀리서 굉음이 들려요. 지진 해일이에요. 그리고 목숨을 구할 시간이 단 몇 분밖에 없어요. 당장 높은 지대로 올라가세요. 거대한 파도가 이미 해변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지진 해일이 몰래 다가올 방법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거대한 파도가 연속으로 해안에 부딪히는 형태로 오는 건 아니거든요.
지진 해일은 빠르게 오르는 조수 같아 보일 수 있어요. 보통 심각한 수중 난기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수면 아래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무거운 물체들을 이리저리 던지죠. 또 바닷물이 부글부글 끓고 소용돌이치며 이상한 패턴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지진 해일이 다가온다는 다른 확실한 신호예요. 개가 안절부절 못하네요. 출입문을 긁고 아파트를 배회하고 구석에 숨으려고 하네요. 보통은 조용하고 유순한데 이 강아지는 하울링을 하면서 짖고 있네요. 지난 며칠간 날씨도 이상했어요. 하루는 더웠다가 24시간 지나면 또 추워지죠. 게다가 집 근처에 개울이 활기를 띠며 빠르게 지나가면서 졸졸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찬장에서 컵이 쨍그랑 하는 소리를 내고 나서야 비로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습니다. 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는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작은 지진인 전진에 의해 발생되었어요. 지진은 종종 무리로 발생해요. 약한 지진이 여러 번 발생한다면 훨씬 더 큰 지진이 오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재난이 일어나기 전 여러분은 기괴한 푸른 불빛을 볼지도 몰라요. 그중 어떤 것들은 땅에서 나온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다른 것들은 공중에 맴돌기도 하죠. 이건 소위 지진 발광이에요. 엄청난 압력을 받은 바위에서 방출되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기 며칠이나 단 몇 초 전에 볼 수 있어요. 동시에 일부 전문가들은 지진 발광이 존재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지진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수족관에 메기가 있다면 메기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과학자들은 이 종은 지구 진동에 반응할 수 있다는 걸 입증했죠. 이 물고기는 지진 활동이 많을 때 안절부절 못해요. 어떤 벌레들은 폭풍이 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들은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자연재해에 대비하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곤충들이 몰려 보인다면 대피처를 찾으세요. 벌 같은 경우에는 심한 폭풍우를 예측할 수 있죠. 비가 오기 전날에는 훨씬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해요. 사각형 파도는 두 개의 다른 파도 패턴이 서로 충돌할 때 발생해요. 이 현상은 멋져 보이지만 해안에서 보고 있을 때만 그렇죠. 이런 파도 속에 놀려고 물에 들어갈 생각하지도 마세요. 이런 곳에는 숙련된 수영선수도 쉽게 수면 아래로 끌어당길 수 있는 교차 해류가 흘러요. 그리고 만약 바다 파편과 해초를 운반하는 거칠고 변동이 심한 파도가 보인다면 물 밖으로 나가세요. 강한 이안류의 신호일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을 바다로부터 멀리 데려갈 수 있어요. 만약 호수나 바다 수면에서 냄새나는 녹색 물질을 봤다면 물에서부터 멀리 떨어지세요. 위험한 조류 대증식일 수 있어요. 첫눈에 독성인지는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피하는 게 나아요. 허리케인이 도착하기 3일에서 4일 전에 바다나 해양 수면은 2m까지 부풀 수 있어요. 파도는 매 9초마다 해안을 강타하죠. 허리케인이 가까울수록 파도는 해안과 부딪히는 속도가 빨라져요. 또 더 높이 올라가기도 해요. 어떨 때는 최고 5m까지도요. 하늘에는 가볍고 솜털 같은 구름이 흩어져 있어요. 허리케인이 해안에 도착하기 대략 36시간 전 대기압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바람 속도가 빨라져요. 하늘에는 성긴 머리카락 같은 구름이 나타나요. 허리케인이 해안에 도착하기 18시간 전 하늘은 열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빗물은 종종 저지대를 범람시켜 최고 4.5m까지 물이 차오르죠. 허리케인이 12시간 전 거리에 왔을 때 강한 돌풍이 느슨한 파편들을 들고 옵니다. 육지에 도착하기 6시간 전 풍속은 이미 시속 145km예요. 나무를 부러뜨리고 심지어 뿌리까지 뽑고 큰 파편들을 집어던지고 차를 뒤집을 정도로 충분히 강력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항해하는데 배 주위를 상어들이 돌고 있다고 해봅시다. 상어를 잘 지켜보세요. 만약 포식자들이 갑자기 여러분을 내버려 두고 깊은 물로 향한다면 허리케인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걸지도 몰라요. 가능한 빨리 마른 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해주세요. 만약 폭우가 내리는 동안 굉음이 들린다면 여러분 방향으로 갑작스런 홍수가 오고 있다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 순간 강가에 있다면 흘러내리는 물에 파편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물색은 바뀌어 점점 더 흐려지고 어두워질 수 있어요. 이러한 신호들은 여러분 머릿속에 경종을 울리게 할 거예요. 직감이 맞다고 느껴지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가능한 한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하세요.
갑작스런 홍수는 종종 치명적이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숲에 있다면 시내, 개울, 강에 있는 물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만약 물이 빠르게 흐르거나 수면이 상승한다면 산사태가 일어날 징조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물이 진흙으로 변하는 게 보인다면 증거들을 더 기다리지 마세요. 당장 그곳에서 도망쳐야 해요. 1년 중 그때가 다시 찾아왔어요. 봄맞이 대청소 시간. 밖으로 나가면서 창문 위에 있는 거미줄을 치우려고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갑니다. 이번에는 깨끗이 없애버릴 거예요. 거미줄을 차례로 걷어내다가 처마와 현관 아래 괴상한 모양의 진흙이 박혀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죠?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이건 진흙 미장이 벌이 틀림없어요. 그렇게 많은 둥지가 나란히 놓여있다면 주변에 벌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다행히도 진흙 미장이 벌은 혼자 생활하는 곤충입니다. 휴, 그 작은 진흙집들은 마비된 거미들로 가득 차 있어요. 때로는 최대 500마리의 거미들이 그 안에 갇혀서 벌의 새끼들이 부화될 날을 꼼짝없이 기다리게 되죠. 만약 둥지에 구멍이 있다면 둥지가 사용 중이 아니거나 오래된 것이란 뜻인데 진흙 미장이 벌은 둥지를 떠날 때 구멍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흙집을 없애려면 벌이 그다지 활동적이지 않은 밤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요. 이 벌들은 꽤 온순한 편이지만 위협을 느낀다면 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 곤충을 만들다가 다음 부분을 깜빡한 것처럼 보이는 땅강아지는 그 생김새가 마치 외계에서 온 것 같아요. 두더지 같은 발톱에 귀뚜라미 같은 몸, 새우 같은 머리를 갖고 있는 땅강아지는 곤충계의 오리너구리라고 할 수 있어요. 독이 없고 손으로 잡아 가두려고 할 때만 물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귀찮게 한다면 다른 수술을 쓸 수 있습니다. 바로 날개에 말이죠. 날개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갈색 액체를 발사할 수 있거든요. 스컹크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알아서 여러분의 집을 떠나도록 내버려 두면 청소해야 할 일이 없을 거예요. 해안과 바위 사이의 웅덩이는 온갖 종류의 식물과 동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가사리, 해초, 소라게, 작은 물고기, 그리고 온갖 종류의 문어들이 살아요. 만약 이 작은 파란 고리 문어를 발견하거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좋아요. 파란 형광색으로 반짝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작은 문어는 청산가리보다 1000배나 강한 독을 가지고 있는데 해독제가 없습니다. 막대기로 찌르거나 손으로 집으려고 하지 마세요. 병원 아니 시체 안치소에 가고 싶지 않다면요. 육지의 뱀도 무섭지만 바다 뱀은 전혀 다른 수준입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발견되는 약 50여 가지 종의 바다 뱀이 있는데 위험한 만큼이나 아름답습니다. 다행히도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두부와 바다뱀은 분명히 바다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뱀이지만 부리 바다뱀도 그에 못지않습니다. 코브라에게 물린 건 애들 장난처럼 보이게 만드는 엄청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뱀의 독은 매우 위험해요. 독이 인간에게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데 몇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만일 이 뱀들이 잠수복을 뚫고 물 수 있다면 말이죠. 만약 이 파리가 발에 앉으면 여러분은 비명을 지를지도 몰라요. 당연한 거예요. 전갈파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갈의 침처럼 생긴 구부러진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이건 짝짓기를 위해서만 사용돼요. 또한 길고 부리 같은 머리를 사용해서 거미줄에서 움친 곤충을 먹습니다. 완벽한 파트너를 찾기 위해 초콜릿 상자와 꽃 같은 선물을 주는 걸 좋아해요. 그 선물이 침이라는 사실만 제외하고요. 정말 낭만적이죠. 아프리카에 있을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 큰 새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넓적 부리 황새는 여러분이 바로 옆을 지나가도 무심코 가만히 서 있을 거예요. 키가 1.5m까지 자라고 날개 길이가 2.5m인 이 새는 최고의 포식자일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장 느리게 움직이는 새 중 하나로 알려져 있고 거의 동상처럼 넓적 부리황새는 세상에 아무 걱정이 없는 듯 물 표면 근처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이 새는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먼저 다가와서 날씨 얘기를 하면 말을 걸진 않겠지만 사진을 찍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가게 해줄 거예요. 정원에 있는 동안 작은 찍찍거리는 소리를 듣는다면 쥐나 다람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코뿔소 딱정벌레가 여러분이 너무 가까이 있다고 경고하는 걸 수도 있어요. 방해를 받으면 소리를 내는 걸 좋아합니다. 머리 위에 거대한 무서운 뿔이 있어서 뿔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뿔은 단지 나뭇잎과 막대기를 밀어내고
다른 수컷들이 암컷 딱정벌레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머리에 뿌리는 것 말고도 이들은 엄청난 천하장사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몸무게 850배를 들어올릴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나 제가 65톤을 들어올린 것과 같아요. 코끼리 11마리의 무게죠. 한번 해볼까요? 됐어요. 주로 중국에서 발견되는 이 작은 앞머리 사슴은 털뭉치 덕분에 귀엽게 보입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전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흡혈귀 사슴인가요? 다행히도 이 동물은 여러분의 피를 맛보거나 망토를 걸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직 수컷만이 짝짓기 계절 동안 자신의 영역과 암컷 사슴을 놓고 싸우기 위해 뿔 대신 이빨을 기릅니다. 이 송곳니는 날카로운 이빨이라기보단 코끼리 상아에 가깝습니다. 송곳니만 있는 게 아니라 겁을 먹으면 개처럼 짖고 고양이처럼 도망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밤의 붉은 하늘은 선원의 기쁨, 아침의 붉은 하늘은 선원을 위한 경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조에 대해서 경고한 사람은 없었어요. 적조는 특히 심한 폭풍우가 지나간 후 해저에서 솟아오르는 유독성 조류 이상 현상입니다. 마치 물에 케첩이나 녹을 흘려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적조는 주변의 생명체에게 훨씬 더 해롭습니다. 물고기와 해양생물들은 일단 물에서 독성 조류에 노출되면 탈출하려고 했을 거예요. 적조에 노출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해로운 건 아니지만 독소에 오염된 해산물을 먹는다면 상황은 조금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바다가 빨갛다면 그냥 물 밖으로 나가세요. 어떤 거미들은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밝은 색을 뽐내는 걸 좋아합니다. 호주에 사는 깔때기 그물거미는 예외예요. 이 윤기나는 검은 거미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소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성질 나쁜 거미에 물리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30분 안에 우리 전체 신경계를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오래된 통나무, 신발, 심지어 정원 장식품과 같은 시설에 거미줄을 치는 깔때기 그물거미는 쉽게 먹이를 얻기 위해 사람들 가까이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곳에 실증이 나면 그저 거미줄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곳을 찾기 위해 떠돌아다닙니다. 완벽해요. 어떤 사람들은 벌꿀 오소리는 무관심해 보인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재규어, 사자, 하이에나에 맞서 싸울 만큼 용감하다면 세상에 무서운 게 뭐가 있겠어요. 족제비의 거친 친척벌인 벌꿀 오소리는 사나울 뿐만 아니라 아주 똑똑해요. 우리에서 탈출하기 위해 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갈퀴, 돌, 진흙과 같은 물체에 기어올라서 탈출하죠. 스컹크와의 신체적 유사성 외에도 벌꿀 오소리는 강력한 악취를 내뿜는 꼬리 부분에 있는 위험한 분비선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벌꿀 오소리는 터프하고 악취가 나고 피부가 극도로 잘 늘어나고 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갈과 뱀에 대한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벌꿀 오소리와 마주친다면 최선의 방법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거 말고 뭘 할 수 있겠어요? 딸기엔 크림 곰팡이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없다고요? 그럼 다른 이름은 어때요? 잇몸 주렬 버섯이요. 이 곰팡이는 독성은 없지만 너무 쓴맛이 나서 한번 먹어보면 다시는 먹지 않을 거예요. 이 하얀 버섯은 어리고 아직 자라고 있을 때 구멍에서 빨간 젤리가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끈적끈적한 액체는 물을 너무 많이 흡수해서 위로 올라오는 수액이에요. 다 자란 버섯은 이것에 비하면 따분한 베이지색입니다. 버섯 모자 아래 포자가 생산되는 곳에는 이빨처럼 생긴 구조물이 있어서 모양을 더 이상하게 만듭니다. 태즈메니아 대불은 포식자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다른 수컷과 싸우거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성질이 나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빨을 드러내며 덤비고 한밤중에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기 때문에 악마 대불이라고 불립니다. 또한 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먹어치웁니다. 습관적으로 사람을 공격하진 않지만 궁지에 몰리면 스스로를 방어할 거예요. 우는 힘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절대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다행인 것은 태즈메니아 대불도 도망가는 편을 선택할 거라는 사실이죠. 강력한 천둥번개를 동반한 맑은 어느 날 밤, 엘프, 노움, 트롤 또는 블루제트를 볼 수 있습니다. 블루제트라고 하면 좀 뜬금없게 들리죠? 하지만 실제로는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성난 뇌우구름 위 아주 높은 곳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번개를 말해요.
레드 스프라이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뇌우 위에 나타나는 섬광으로 무리를 지어 나타나는 번개인데요. 이러한 섬광은 양전하를 띈 구름과 지상의 충돌이라는 특정 유형의 번개에 의해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꽤 드뭅니다. 번개가 치는 동안 양전하가 뇌운에서 지상으로 전달되어 이러한 유형의 번개는 전체 낙뢰의 10%에 불과해요. 한 세기가 넘도록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섬광을 그저 도시의 전설이라고 믿었어요. 물론 때때로 섬광을 목격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너무 짧아서 운이 좋았다고 해도 누군가에게 이 현상을 함께 봐달라고 요청할 시간이 없었겠죠. 존경받는 과학자나 파일럿이 이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도 과학계에서는 대부분 무시했습니다. 1989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미네소타 대학교의 연구원들이 실제로 스프라이트를 필름에 담는 데 성공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붉은 섬광의 동영상과 사진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드 스프라이트는 이온화된 공기로 만들어진 100m짜리 공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공은 약 80km 높이에서의 빛의 속도의 10%, 초속 30만 km로 떨어져요. 연구원들은 성난 구름에서 떨어지는 번개뿐만 아니라 우주를 향해 올라가는 이 화려한 섬광에 대해서도 연구해왔어요. 전기는 전하를 띈 전리층까지 뻗어나가면서 동시에 지면을 향해 부서져 내려옵니다. 레드 스프라이트는 크고 멋진 젤리피쉬 스프라이트와 같이 다양한 모양으로 제공되며 면적이 최대 77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캐럿 스프라이트나 컬럼 스프라이트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캐럿 스프라이트도 긴 덩굴 손을 가지고 있다는 점만 다를 뿐 비슷해요. 덩굴 손의 아래쪽은 파란색이고 위쪽은 빨간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8월 22일 칠레 아타카마 사막 상공에서 밝고 붉은 줄무늬가 하늘을 수놓는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었어요. 그 줄무늬는 녹색의 또 다른 더 큰 빛에 둘러싸여 있었죠. 이를 에어글로우라고 부르는데 빛공해가 없을 때만 이렇게 잘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공조명을 너무 많이 사용할 때 발생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과 다른 물체를 관찰할 수 없게 하죠. 그리고 이 에어글로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기 중의 질소와 산소 원자 때문이에요. 낮에는 햇빛이 이 두 원자의 전자를 떨어뜨려요. 그런 다음 천천히 전자와 재결합해서 빛을 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레드 스프라이트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먼저 큰 뇌우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과 같은 여름과 봄에 더 흔해요. 물론 지상의 번개를 동반한 강력한 폭풍이 있으면 스프라이트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늘은 맑고 매우 어두워야 하며 밝은 달빛이 없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폭풍은 160에서 322km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해요. 이렇게 하면 구름이 하늘을 가리지 않아 시야가 더 잘 확보됩니다. 완벽한 시나리오에서 폭풍이 먼 수평선을 따라 이동하므로 구름 꼭대기 위에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기상 레이더로 폭풍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눈이 주변의 어둠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니 약 20에서 30분 정도 시간을 주세요. 눈을 구름 위에 두고 구름을 직접 보지 않도록 하세요. 번개는 무시하시고요. 번개가 200번 칠 때마다 스프라이트가 한 번씩 튀어나와요. 번개를 카메라에 담는다는 건 쉽지 않으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경치 자체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 이와 유사한 화려한 이벤트는 일시적인 발광 이벤트의 약자인 TLE라고 합니다. 블루제트도 언급할 만하죠. 블루제트는 강력한 우박이 쏟아질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연기를 뿜어내는 희미한 파란색 빛입니다. 이 역시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비행기에서만 볼 수 있어요. 이제 동화 속 생명체들을 만나보세요. 번개 섬광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엘프는 대기권에서 약 97km 높이에서 볼 수 있는 희미한 빛의 짧은 원반입니다. 영어 약어로 엘프고요. 정식 명칭은 전자기 펄스 소스로 인한 빛의 방출 및 매우 낮은 주파수 섭동입니다. 네, 그냥 엘프라고 부르는 게 좋겠네요. 트롤로 넘어갈게요. 트롤은 매우 강력한 레드 스프라이트가 번쩍인 후 구름 꼭대기 근처에 나타나는 붉은색 점입니다. 노움은 가장 작고 빠른 섬광입니다. 큰 뇌우의 엠빌 꼭대기에서 번쩍이는 작은 흰색 빗줄기를 말해요. 엠빌은 격렬한 폭풍의 꼭대기에서 볼 수 있는 길쭉한 구름입니다. 상층 바람과 함께 아래로 퍼지죠. 그리고 노움은 단 1마이크로초 동안만 지속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공 번개는 골프공만큼 크거나 매우 큰 비치볼까지 자랄 수 있는 불타는 구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빨간색, 흰색, 주황색, 녹색 또는 보라색일 수 있어요. 번개는 몇 초, 때로는 몇 분 동안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공 번개를 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왔고 때로는 집 안으로 번개가 떠다니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예측할 수 없으며 매우 드물게 발생합니다.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공 번개를 재현하거나 적어도 이와 매우 유사한 것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들은 공 번개가 번개가 땅에 떨어진 후에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토양의 광물 알갱이가 증발해요. 여기 장관을 이루는 화산 번개가 있습니다. 화산 번개는 야생 화산 폭발의 연기 속에서 태어나요. 다른 뇌우와 마찬가지로 화산 번개는 지구대기에 정전기가 쌓일 때 형성돼요. 그런 다음 번개 모양으로 방출되죠. 과학자들은 전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충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얼음 충전은 뇌우를 형성하는 원인이 되어 얼음 충전은 화산 폭발 시 번개를 생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화산 폭발로 가열된 공기가 하늘로 올라가 차가운 공기와 만날 때 발생하는데요. 분출에서 나온 물은 얼음 입자로 변하고 이 입자들이 서로 부딪히면 일부 전자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 더 많은 양전하를 띠게 된 얼음 입자들은 하늘로 더 높이 올라가 서로 모이게 돼요. 또는 화산 번개를 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인 마찰 충전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얼음 입자가 충돌할 때 얼음 충전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산재와 암석 조각이 충돌해서 전기를 띈 이온을 생성해요. 어두운 번개도 있습니다. 10년 전 연구원들은 뇌우가 가장 높은 에너지를 가진 빛의 형태인 감마선을 짧지만 매우 강하게 방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감마선은 매우 밝아서 수백 마일 떨어진 위성의 센서를 가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반물질을 생성할 수도 있어요. 반물질은 정상 물질의 입자와 반대 전하를 띠는 입자로 이루어진 물질의 일종입니다. 블록으로 가득 찬 상자가 두 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떤 블록은 빨간색이고 어떤 블록은 파란색이에요. 이 상자가 정상 물질을 나타낸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반물질은 반대색의 블록이 들어있는 반대 상자가 될 거예요. 반대 상자 안에 파란색 블록은 빨간색이고 반대 상자 안에 빨간색 블록은 파란색입니다. 이 쌍이 서로 닿으면 사라지거나 소멸되어 에너지로 변해요. 이것이 바로 물질 입자와 반물질 입자가 만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광은 실제로 보이지 않는 빛을 발산하기 때문에 어두운 번개의 결과일 수 있어요. 일반적인 번개는 느린 전자를 포함합니다. 어두운 번개에서 전자는 고에너지예요. 전자는 공기 분자와 충돌해서 감마선을 생성합니다. 미국에서 15초마다 주택 강도가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매일 약 4,800건의 절도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신고된 모든 사건의 13%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보안은 심각한 문제예요. 농담이 아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집을 요새로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나쁜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귀중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보안 시스템이 없는 집은 침입이나 도난을 당할 확률이 300%나 높기 때문에 보안 시스템 설치를 꼭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중에는 다양한 유형의 보안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요구사항, 원하는 보호 수준 및 예산에 가장 적합한 보안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결국 전문 설치와 DIY 설치라는 두 가지 옵션으로 귀결되죠.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봐요. 전문적으로 설치된 시스템은 전문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장기 계약이 체결됩니다. 전문 시스템에는 수수료가 부과돼요. 그러나 회사는 계약 기간 동안 비용을 분산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초기 장비 비용이 저렴해요. 전문 설치를 결정하면 먼저 보안 평가를 수행하고 모든 옵션을 설명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자와 약속을 잡아요.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업체에게 보고하여 장비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장기간 튜토리얼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매뉴얼 페이지를 읽는 대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전문적으로 설치된 보안 시스템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설치된 보안 시스템은 계약 약정 조건으로 인해 특히 임차인인 경우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또는 임차인은 아니지만 예산이 제한되어 있을 수도 있죠. 이럴 때는 DIY 설치가 유용합니다. DIY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전문적으로 설치된 시스템의 평균 모니터링 가격이 월 5만 원 정도인 반면 이 경우에는 월 2만 8천 원 정도라는 점이죠. 또한 DIY 시스템에는 설치 비용도 없어요. 하지만 이 옵션을 선택하려면 더 높은 초기 장비 비용을 예상해야 해요. 또한 DIY 홈 보안 시스템에는 부적절한 장비 배치와 전문가가 발견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 누락의 위험이 따릅니다. 결국 시스템을 선택하기 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집과 동네에 맞는 사항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도둑의 34%가 집에 침입할 때 현관문을 이용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즉, 문이 충분히 튼튼하고 안전하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도둑을 초대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모든 외부 문도 점검해야 합니다. 문틀이 튼튼하고 경첩이 보호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도어 보강 키트를 사용하여 보호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문에 우편물 투입구가 있는 경우 누군가가 우편물 투입구를 통해 문을 열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전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던 집이나 아파트로 이사할 때는 도어록을 교체하세요. 이는 낯선 사람이 열쇠를 가지고 집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문 보안을 강화하는 또 다른 방법은 무선 초인종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마존의 이 제품은 매우 사용자 친화적입니다. 100% 무선이에요. 1개월에서 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자주 충전할 필요가 없어요. 휴대폰 앱에서 배터리 상태를 추적할 수도 있어요. 또한 동작 감지 기술과 슈퍼 야간 투시 기능도 있습니다. 방수 기능도 있어서 날씨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렇고 슬라이딩 유리문도 잊지 마세요. 트랙에 창문 막대를 사용하여 강제로 열리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도어 센서 또는 유리 파손 센서를 추가하여 누군가가 문을 조작할 때 경고를 받을 수도 있죠. 이제 가정보안의 기본에 대해 알아볼게요. 도둑이 창문을 통해 집에 침입하는 비율은 23%에 달합니다. 그 주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문을 잠그는 걸 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유리는 깰 수 있어요. 이런 일을 막으려면 창문 보안 필름으로 유리를 강화하거나 창문 바를 추가하거나 창문 센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면 1층 창문 아래에 가시덤불을 심어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어요. 배우와 도둑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도둑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외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명은 앞마당과 뒷마당 주변, 통로, 차고 근처에 설치해야 합니다. 실외 보안 조명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동작 인식 조명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조명은 태양열로 작동해요. 따라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름이 낀 날에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 오는 날에도 4-5일 동안에는 작동할 수 있어요. 도둑이 숨바꼭질하지 못하게 하세요. 나무와 관목은 집을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할 수 있지만 도둑에게 편리한 은신처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은신처로 사용될 수 있는 집 근처의 나무와 식물은 잘라내세요. 대신 작은 꽃과 덤불을 선택해서 도둑이 집을 비울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은신처를 만들지 않도록 하세요. 잠금 장치가 있는 대문, 창고 또는 기타 야외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장소가 잠겨 있는지 확인하세요. 도둑은 의자와 사다리를 사용하여 창문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자를 밖에 두어서 도둑을 유혹하지 마세요. 이건 말할 필요도 없지만 차고를 잠그세요. 차고를 통해 집에 접근할 수 없더라도 도둑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귀중한 물건이 많이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고 문 오프너는 차에 두지 말고 집 안에 보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도둑이 쉽게 가져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보안 코드를 사용하여 차고를 여는 경우 보안 코드를 비밀로 유지하고 이웃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차고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좋은 이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진입로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도 차고 보안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는 도둑뿐만 아니라 택배 도둑도 큰 문제입니다. 작년에 미국인 7명 중 1명이 이들에게 피해를 입었어요. 바로 이때 보안 카메라가 유용합니다. 우선 보안 카메라는 범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둘째, 누군가 실제로 물건을 훔쳐간다면 보안 영상으로 범인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좋은 보안 카메라를 구입할 형편이 안 된다면 가짜 카메라를 선택하세요. 훨씬 저렴하고 집을 실제보다 더 안전하게 보이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제품을 찾고 있다면 이 상품을 고려해보세요. 깜빡이는 불빛이 포함되어 있어 진짜처럼 보이게 해요. 마지막으로 금고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영화 오션스 23과 같은 영화에 나오는 절대 열 수 없는 거대한 티타늄 금고일 필요는 없어요. 모든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도둑이 집에 침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중품을 항상 보호해야 합니다. 값비싼 보석부터 중요한 문서까지 모든 것을 더욱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만일 금고를 구입하려고 한다면 내화성 방수 기능이 있고 도둑이 들고 도망갈 수 없을 만큼 무거운지 확인하세요.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게 낫죠.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새라고 하면 매나 독수리를 떠올리지도 모릅니다. 놀랍게도 이상하게 생긴 화식조가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앞서 언급된 악명 높은 성난새들보다 말이에요. 가장 큰 화식조종은 보통 사람만큼 키가 크고 몸무게도 그만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통통한 새들은 날지 못해요. 여러분도 날지 못하죠? 하지만 화식조는 매우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로 화식조에게서 도망칠 생각은 마세요. 화식조는 수영도 잘해서 물속에서도 여러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속 50km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화가 난 화식조가 쫓아오고 있다면 도주 차량이 필요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화식조의 공격은 매우 드뭅니다. 호코니는 우아하고 멋진 동물입니다. 적어도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 13kg짜리 새를 만지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날개에 뼈 같은 발톱이 달려있는데 적을 공격할 때 사용합니다. 날개 너비는 약 2.5m 정도이고 날개로 여러분을 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물기도 합니다. 호코니에게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사람을 자주 공격합니다. 특히 새끼가 근처에 있을 때는요. 우아한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소리도 아주 요란해요. 호코니는 크게 쉬쉬대는 소리를 내고 때로는 짖기도 합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확실한 경고예요. 인간과 까치는 항상 이상하고도 애증에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간 크기의 새들은 때때로 매우 공격적이지만 괴롭히지 않으면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까치는 인간의 얼굴을 알아보기 때문에 맛있는 먹이를 주면 여러분의 발코니로 계속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까치를 괴롭히면 까치가 그것을 기억하고 원한을 품게 될 거예요. 혹시나 까치에게 눈을 조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펠리컨은 사랑의 상징이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새라고 합니다. 아, 이제 왜 펠리컨이 먹이를 씹거나 찢지 않고 통째로 삼킬 수 있는지 분명히 알았어요. 펠리컨 둥지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작은 물고기도 아니고 펠리컨이 사람을 삼킬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펠리컨에게 물리고 싶진 않잖아요. 좋아요. 이 새는 그 이름만으로도 약간은 겁을 줄 수 있어요. 덜쩍부리 황새는 엄청나게 큰 새인데 키가 최대 1.5m에 달합니다. 거의 사람 키만큼 커요. 이 새가 악어와 싸울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죠. 악이 악어겠지만요. 이 엄청나게 강력한 턱 덕분에 단 한 번에 싸우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직도 두렵지 않다고요? 게다가 이 새들은 비가 얼어붙는 것 같은 소리를 냅니다. 마치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에서처럼요. 만일 겁쟁이 타조가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타조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게 또 있어요. 첫째, 타조는 사실 머리를 모래 속에 묻지 않습니다. 착시 현상이에요. 모래 속에서 어떻게 숨을 쉬겠어요? 둘째, 타조는 새끼에 대한 보호 본능이 매우 강해서 만약 타조 새끼에게 접근하려고 하면 이 헤비급의 짐승들은 자동차만큼 빨리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도망가는 게 좋을 거예요. 아직 안 무섭다고요? 그럼 이건 어때요? 타조는 닭과 함께 티라노사우루스와 가장 가까운 살아있는 친척입니다. 호아친 새는 지독한 냄새를 제외하고는 무해해 보이지만 호아친 아기 새들은 악명 높은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 새의 날개에는 두 개의 뚜렷한 발톱이 있는데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첫째, 포식자에 대한 일종의 보호장치입니다. 둘째,
아기새가 둥지에서 벗어났을 때 나무에 기어오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단 새가 자라면 발톱은 전이처럼 사라집니다. 때때로 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벌새라면 벌새의 신진대사로 정상 체중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거의 150kg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명도 훨씬 짧을 거예요. 3년에서 5년 정도밖에 안 돼요. 만약 여러분이 머리를 염색한다면 생각보다 수염수리와 공통점이 더 많아질 거예요. 인간과 수염수리는 아마도 일부러 머리를 염색하는 유일한 종일 겁니다. 수염수리는 다른 새들에게 우위를 보이기 위해 깃털을 붉은 흙으로 염색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변화를 위해 염색을 하죠. 캘리포니아 콘도르는 비행기만큼 크진 않지만 어쨌든 거대합니다. 날개 너비는 거의 3m에 달합니다. 잠재적으로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 새들을 만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미국에는 약 200마리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이 냉장고에서 맛있는 것을 찾고 있는데 정말 원하는 걸 찾을 수가 없다고 해보죠. 만약 여러분이 바시안 개똥지 바귀였다면 냉장고에서 방귀를 뀌었을 거예요. 지저분하게 들리지만 이 새들은 이런 방법으로 숨은 지렁이를 찾습니다. 가스 공격에 놀란 지렁이들은 쉬운 타겟이 되죠. 코를 막고 맛있게 드세요. 좋아요. 이상한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하늘을 보세요. 이 목록에서 독이 있는 새를 기대하진 않겠지만 두건 피토비를 소개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새들을 만진 후에 무감각과 다른 듯한 느낌을 계속 경험하고 나서 새에게 독성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깃털, 특히 아랫부분에는 많은 독이 있습니다. 이 새들은 독소를 스스로 생산하진 않아요. 아마도 새들이 먹는 딱정벌레로부터 독소를 얻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발톱 날개 기러기는 어때요? 이 녀석들 역시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악명이 높으며 독성은 물집 딱정벌레를 먹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웩! 만진 것은 안전하지만 먹었다가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익혀 먹는다 해도 독소는 남아있습니다. 먹지 않는 게 좋은 또 하나의 새는 커먼 퀘일입니다. 보통 가금류로 사육하는 메추라기와 혼동하지 마세요. 커먼 퀘일은 독이 있어서 심지어 신부전과 같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새가 먹는 특정 식물 때문인데요. 좋은 소식은 새들이 이동하는 기간 동안에만 독성이 있고 그 외 기간에는 맛있고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확실하지 않고 근육통을 원하지 않는다면 아예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솜털이 보송보송한 눈 올빼미를 발견한다면 눈을 감고 달리세요. 순수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고 그걸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발톱을 머리, 눈처럼 가장 약한 부분을 향하게 하죠. 아시겠죠? 눈 올빼미는 건드리지 마세요. 접촉을 피하는 게 좋은 또 다른 종은 떼까치입니다. 겉보기에는 해가 없어 보여요. 이 작은 몸집에 순수한 눈을 보세요. 하지만 절대 속지 마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잘 기억해 두시고 절대 만지지 마세요. 이 새들은 악명 높은 중남미 다트개구리만큼 독성이 강합니다. 파란머리 아프리타는 작긴 하지만 이 작은 새를 천하무적으로 만드는 독성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들은 특별한 독소를 제공하는 특정 종류의 딱정벌레만 먹습니다. 만지기만 해도 독 때문에 감각을 잃게 될 거예요. 익혀도 독소가 사라지지 않아 먹을 수 없습니다. 검독수리는 조류 세계에서 가장 힘이 셉니다. 최대 1.8kg의 무게를 운반할 수 있어요. 거북이나 다른 먹이를 쉽게 낚아챕니다. 이 힘센 새들은 어린아기를 채워갈 수 있을 만큼 강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게다가 몽골에서는 사람들이 늑대를 사냥하는데 이 독수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캐나다 기러기는 여러 해 동안 인간 가까이 살았지만 인간이 둥지 근처에 다가가는 걸 여전히 경계합니다. 특히 봄 짝짓기 철에는요. 이 시기에 알, 짝 또는 새끼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단단히 환한 새들의 공격을 피하고 싶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천천히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낭만적인 갈매기는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 배설물을 떨어뜨리는 일 정도겠죠? 글쎄요. 이 생각은 매우 틀린 것일 수 있는데 이 새들은 매우 공격적입니다. 다른 새들처럼 그냥 공격하고 싶어서 공격하진 않아요. 그래서 규칙은 매우 간단합니다.
새들을 건드리지 말고 둥지에 다가가지 마세요. 타임머신이 마침내 발명된다면 과거의 새도 조심해야 합니다. 벨로시랩터는 다른 공룡들처럼 오래전에 존재했습니다. 발톱과 깃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벨로시랩터는 비늘 도마뱀이 아니라 사실 새였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해야 할 것은 칼날 같은 발톱입니다. 무엇이든 자를 수 있어요. 만약 미래로 가더라도 조심하세요. 거기서 무엇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동네에 강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도 혹시 취약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에겐 감시 시스템이 없어서 오늘 밤은 자기 전에 현관문 손잡이에 호일을 씌울 거예요. 그러면 잠자는 동안 누군가 몰래 들어오려고 했는지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호일이 살짝 찢어진 것 같아요. 누군가 여기 왔었던 거고 반드시 또 올 겁니다. 또 다른 옵션은 문 손잡이에 머그잔을 거는 거예요. 손잡이가 돌면 머그잔이 떨어지겠죠. 소음이 일어나 여러분이 잠에서 깨고 침입자를 저지할 수 있길 바래요. 여러분의 주된 걱정거리는 최근에 어떤 방문 판매원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옆집에서 일한다고 하며 여러분 집 화장실을 써도 되는지 물어봤죠. 여러분은 그때 거절했고 무례하게 군 것 같아 미안했지만 아주 현명한 조치였어요. 미국에서 절도 행각의 약 60%는 원래 알고 있거나 전에 만난 적이 있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요. 그 판매원은 화장실에 가는 동안 집에 있는 무언가를 조정해서 다시 들어오기가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어떤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집의 구조적 짜임새를 확인하고 어떤 좋은 귀중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고 싶어 했을지도 몰라요. 드디어 오늘 휴가 가시는군요. 집을 가능한 한 안전하도록 대비해 두어야 해요. 가득 찬 우체통은 강도가 목표물을 찾는 첫 번째예요. 여러분이 없는 동안 이웃이 여러분의 우편물을 챙겨줘야 해요. 깔끔하게 관리된 건물은 여러분이 항상 그곳에 있다는 분명한 신호예요. 여러분은 항상 잔디를 깎고 울타리를 다듬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없는 동안 누군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채비를 해야 할 거예요. 만약 겨울이라면 집 주변에 그대로 있는 눈도 표적이 될 거예요. 이웃에게 부탁해서 최근의 활동을 보여주는 가짜 발자국을 만드는 것 또한 억제 효과가 있을 거예요. 훌륭한 최초 방어책으로 작용되는 많은 유형의 울타리들도 있어요. 다행히도 여러분에겐 울타리를 따라 뾰족한 입에 관목이 있네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소유주에 뛰어들어 날카롭거나 뾰족한 덤불에 떨어지면 즉시 불편함에 비명을 지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침입자가 있다는 게 이웃들에게 알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뭇잎들은 나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옷의 조각들을 잡아줄 거예요. 여러분은 여행 준비 일주일 전부터 미리 하루 종일 무작위로 커튼을 여닫았어요. 명확한 패턴이 없다는 걸 확신시켜서 여러분이 없는 동안 커튼을 열어두는 게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의 재산을 정찰하고 있을 때를 대비해서 말이에요. 강도들은 각 가정의 동태를 파악하느라 동네를 걷거나 운전하며 며칠을 보내요. 강도들이 정말 싫어하는 한 가지는 이웃의 감시예요. 범죄자들은 정찰을 시작하기 전에 조사를 하고 그런 곳들은 피할 거예요. 돌아오면 정리할 게 있네요. 이제 모든 고가의 전자제품을 창문에서 멀리 치우세요. 훤히 보이는 곳에 가치 있는 물건이 없도록요. 찬장이나 숨은 방 안에 넣으세요. TV는 걱정하지 마세요. TV는 너무 크고 옮기는데 힘이 들어요. 범죄자들은 아이패드와 게임 장치 같은 작은 장치들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보석 같은 작고 비싼 물건들은 상자에 넣고 비밀스러운 장소에 숨겨두세요. 놀랍게도 아이방이 좋은 곳이에요. 도둑들은 장난감은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인정했어요. 보험을 활용하기 위해선 전자장치에 있는 모든 일련번호의 사진을 찍고 목록을 만들어두세요. 95%의 침입은 무력으로 이루어져요. 창문과 문을 보강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기꾼들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뒷마당에 있는 모든 수툴, 의자, 사다리를 치우고 차고에 넣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에어컨 실외기처럼 더 높은 출입구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빌미가 될 거예요. 이게 강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인데 보강할 필요 없이 쉽게 뗄 수 있어서 입구가 생기거든요.
일을 더 쉽게 만들어주지 마세요. 강도들은 1분 안에 약한 문을 부술 수 있어요. 더 많은 지지를 위해 나무 대신 금속 프레임을 설치하세요. 경첩과 잠금장치는 도둑들이 포기할 때까지 충분히 오랫동안 걷어차여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어야 해요. 자물쇠는 취약해서 숙련된 도둑이 쉽게 딸 수 있어요. 그걸 제자리에 고정시켜주는 간단한 보호잠금장치가 그걸 꼼짝하지 않게 만들어줄 거예요. 차고 문에 있는 경첩들은 바깥쪽으로 열리기 때문에 취약하며 경첩에서 핀을 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핀을 뺄 수 없게 조작 방지 핀으로 교체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고 머리 위 문은 도둑이 제일 먼저 접근하려는 곳 중 하나예요. 이 문에는 완전히 고정시켜주는 자물쇠가 없어요. 걸쇠에 자물쇠를 부착해서 트랙에 연결해서 제자리에 고정시켜두세요. 차고 문에는 이 옵션이 없으니까 롤러 바로 위에 있는 트랙 중 하나에 구멍을 뚫고 자물쇠를 달아주세요. 강도들은 그 집의 주인을 보호하는 충성스런 수호자인 개를 무서워해요. 한 조사에 따르면 도둑들이 침입한 대부분의 집에는 개가 없었던 걸로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강도질하는 동안 주의를 끌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죠. 안타깝게도 여러분에게는 개가 없어요. 하지만 현관문 밖에 개의 밥그릇을 두는 것만으로도 강도들은 물러날 거예요. 강도들은 자신들의 수법과 기술을 접목했어요. 범죄자 5명 중 4명은 목표물을 찾기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구글 지도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해요. 집 열쇠가 있는 사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도둑이 확대해서 정확한 측정을 함으로써 자신만의 열쇠를 만들기에 충분해요. 무선 네트워크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멀리 가 있는 동안 더 강력한 새 암호를 사용하세요. 물질적인 것들만 도난에 취약한 게 아니에요. 암호 및 액세스 코드와 같은 중요한 데이터도 네트워크를 통해 도난당할 수 있어요. 또한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장치가 감염될 수 있는 위협도 있죠. 구글 지도에서 여러분의 집이 보이는 걸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집 주소를 입력하세요. 여러분이 사는 거주지의 거리 풍경을 찾아보세요. 옵션 버튼을 누르고 문제 보고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집 이미지가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집을 빨간색 사각형으로 덮을 수 있는 옵션이 있을 거예요. 내 집 옵션에서 흐리게 표시하도록 요청하고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세요. 며칠이면 처리될 거예요. 집에 없는 동안 라디오는 켜놓지 마세요.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도둑들은 집을 정찰하는 수법을 통해 라디오와 TV 소리를 확인해요. 돌아왔을 때 그게 여전히 켜져 있는지를 확인하죠. 결국 아무도 집에 없다는 걸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집에서 활동적인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옵션은 여러분만의 오디오를 만드는 거예요. 발소리, 대화, 개 짖는 소리 등과 함께 주변 소음을 하루 종일 무작위로 재생하는 거예요. 불을 켜둔 채로 두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스파이 활동을 하던 누군가가 특히 밤에 여러분의 집을 더 쉽게 알아차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전기세까지 도둑 맞게 될 거고요. 여러분은 막 휴가를 떠날 준비가 다 되었고 쓰레기를 버려야 해요. 만약 큰 상자가 있다면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 있게 상자들을 부수세요. 최근에 받은 귀중품에 대한 단서를 숨기세요. 마지막 체크. 문은 다 닫았고 열려있는 창문도 없어요. 이제 드디어 여행을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림 같은 곳에서 즐기고 있더라도 거기 머무는 동안 사진은 폰에만 남겨두고 돌아올 때 인터넷에 올리세요. 여러분이 없는 동안 사진을 공유한다면 여러분이 준비한 모든 게 무의미하게 될 거예요. 근처의 모든 범죄자들이 여러분이 집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미국에서 연간 250만 채의 주택이 도둑맞고 있으며 현대적인 보안 시스템이 없는 주택은 침입당할 가능성이 300% 더 높아져요. 휴식을 마치고 돌아오면 여러분 집에도 하나 설치하는 게 좋은 생각일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도둑이 어느 집을 목표로 할지 결정할 때 추적부터 시작한다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주인을 지켜보고 그들의 일상에 대한 정보를 찾고 집에 들어가기 가장 좋은 시간을 결정한다는 뜻이죠. 범죄를 저지를 준비가 되었을 땐 그들은 이미 언제 안에 아무도 없는지 혹은 언제 주인들이 주의가 산만해지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요. 도둑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는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은 다시 생각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번에 신발 밑창에서 조용히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멈춰서 그게 뭔지 확인해보세요. 아마 부서져 있는 쿠키와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만약 진짜 그랬다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단서입니다. 문제는 쿠키가 범죄자들이 여러 번 여행을 떠났는지 정확히 저녁 언제 집에 들어왔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상당히 효과적인 도구라는 거예요. 쿠키는 너무 천진난만한 물건이어서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죠. 만약 그걸 알아차렸다 해도 여러분은 집에 도착해서 쿠키를 밟아 부수고 자동으로 모든 비밀을 도둑들에게 공개해요. 그들은 확실히 집에 사람이 있는지 알고 또한 집 주인의 일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만약 집을 비운다면 상황은 더 나빠지죠. 문 매트 아래에 있던 쿠키는 온전한 상태로 남게 되고 그건 범죄자들에게 집이 침입하기에 완벽한 상황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문 매트 아래에서 약간의 간식을 발견한다면 꽤나 안 좋은 소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에 알리거나 안전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쿠키를 이용한 장난은 강도들이 사용하는 수많은 속임수 중 하나일 뿐이에요.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징후는 집 근처나 진입로에 남아있는 하얀 조약돌이에요. 이건 범죄자가 이미 여러분의 집을 방문해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표시해놨다는 뜻입니다. 도둑들이 자갈을 놓고 간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의 집이 낮 동안 비어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한편 길을 걷다가 연석이나 벽에서 USB 플래시 드라이브가 튀어나온 걸 발견하더라도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어쩌면 데드드롭을 우연히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길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건 스파이와 간첩의 세계에서 몇 가지 속임수를 빌려온 세계적인 예술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아는 많은 사람들은 검은 고트와 어두운 선글라스를 쓰고 다른 사람들과 기밀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음에 행복해하죠. 문제는 수십 년 전 스파이들에게는 비밀 자료로 교환하는 그들만의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파이가 직접 만날 때는 라이브 드롭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가끔 극도로 위험했었죠. 그게 데드 드롭 시스템이 발명된 이유이기도 해요. 데드 드롭의 경우엔 골목길 벽에 있는 헐거운 벽돌 몇 개 나중에 주워야 할 중요한 서류를 숨겨놨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는 15만 개 이상의 데드 드롭이 있어요. 이런 플래시 드라이브의 누적 데이터는 10테라바이트에 달합니다. 여러분이 방문하는 어느 대륙에서나 데드 드롭을 마주할 수 있어요. 아마도 남극 대륙은 빼고요. 벽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럼 만약 하나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우선 이미의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여러분의 컴퓨터에 연결한 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하드 드라이브 컨텐츠를 파괴할 어떤 바이러스가 숨어있을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위험이 게임의 일부이긴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100% 참여하고 싶은 게 맞다면 컴퓨터를 할 수 있는 한, 아니 그 이상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둘째, 플래시 드라이브 안에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을지 짐작조차 못할 거예요. 누구나 비디오, 사진 또는 텍스트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미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있었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USB 스틱이 들어있는 소포를 받았나요?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플래시 드라이브를 꽂진 마세요. 이러한 사례는 호주에서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경찰은 해커들이 새로운 전략을 발명했다고 사람들에게 경고했어요. 표시되지 않은 메모리 스틱을 변제함에 떨어뜨려 놓죠. 이런 장치에 컴퓨터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건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인간의 호기심에 의존해요. 그리고 솔직히 그게 먹히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불가사의한 선물의 내용물을 확인하려는 설명할 수 없는 욕망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 결과 우편으로 받은 USB 스틱의 거의 절반이 플러그에 꽂히죠. 그 후 사람들의 노트북과 컴퓨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사기성 미디어가 서비스 오퍼를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가 PC의 파일과 프로그램에 해를 끼치기도 하죠. 그러니 공짜 플래시 드라이브는 만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쇼핑몰, 사무실, 공항을 나와 차를 찾으러 주차장으로 가요. 문을 열고 키를 시동장치에 넣습니다. 시동을 걸고 차를 몰고 가려고 할 때 앞유리에 이상한 게 보여요. 와이퍼를 감싼 게 10만원짜리 지폐인가요? 오, 분명히 예상치 못한 선물을 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누군가 실수로 앞유리에 돈을 끼워놓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세요? 조심하세요. 이건 계략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 신비로운 지폐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 돈의 주인은 조치를 취할 거예요. 여러분의 차에 올라타서 기록적인 속도로 운전해 가겠죠. 앞 유리에 있는 10만원짜리를 살펴보러 갈 때 누구도 시동을 끄고 소지품을 챙겨가지는 않을 거란 걸 인정해야 돼요. 그 결과 1분 이내에 여러분은 자동차, 지갑, 그리고 서류들을 잃어버리게 될 거고 주차장에 오도 가도 못하게 될 거예요. 최근 사람들은 셔츠와 같은 천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앞 유리에 놓여 있거나 와이퍼에 쌓여 있었죠.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 사람 중 한 명이라면 이 함정에 빠지지 말고 물건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차에 타서 주차했던 곳에서 최대한 빨리 멀리 운전해버리세요. 이 제자리를 잃은 듯한 옷은 사실 강도들과 도둑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사기예요. 그러니까 와이퍼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시야를 가리는 어떤 옷 조각 같은 게 보인다면 당연히 여러분의 첫 반응은 그걸 제거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걸 풀거나 벗기려고 하는 동안 범인에겐 여러분을 공격할 시간이 충분해질 겁니다. 이런 종류의 사기 행위가 가장 흔한 곳은 주차장이에요. 보통 불이 잘 켜지지 않고 꽤 사람이 없는 곳이라서 주변에 목격자가 거의 없고 공격자가 잠복할 수 있는 어두운 공간이 많죠. 만약 어느 날 집에 와서 문이나 집에 낙서나 표시가 있는 걸 발견하면 즉시 경찰을 부르세요. 비록 그게 10대들의 장난이나 단순한 낙서 같아 보일지라도요. 도둑들이 다른 범죄자들에게 여러분의 집에 대해 다른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 특정한 표시를 사용하는 만큼 후회하는 것보단 안전한 게 더 나아요. 예를 들어 로마 숫자 2와 비슷한 건 집주인들이 부유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 장소는 훌륭한 목표물이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원의 줄이 그어진 건 다른 강도들에게 이 집에서는 가져갈 만한 게 없다는 걸 말해줘요. 집에 그런 표시를 하고 싶게 만드는군요.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 긴 가로 직사각형은 그곳에 크고 공격적인 경비견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삼각형의 수직선이 그어져 둘로 나눠진 모양은 범죄자들에게 밤에만 그곳을 덜으라고 말하는 반면 삼각형이 반대로 된 건 그 집이나 아파트는 저녁 식사 후에 비어있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A와 K가 합쳐진 것처럼 보인 것은 동료 강도들이 그 집에는 항상 사람들로 가득 차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심지어 디저트 훔치는 걸 좋아하는 강도들을 위한 클럽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후식 잡아라 아파요. 죄송해요. 제가 지어낸 거예요. 자동차 도둑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수법이 있습니다. 바로 동전으로 속이는 거죠. 그걸 문과 손잡이 사이에 공간에 슬쩍 집어넣어요. 자동차 소유자가 리모컨으로 문을 잠갔다고 생각할 때 사실 차량은 여전히 열려있는 거죠. 동전은 문들 중 하나의 자물쇠를 작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인이 차에서 멀어지는 순간 도둑은 아무 문제 없이 문을 열고 도망가 버려요. 또 다른 속임수가 있어요. 대중들의 모임 큰 파티 또는 심지어 쇼핑몰에서 바쁜 날이 있자마자 자동차 절도범은 스피커를 통해 특정 자동차가 물론 자기들이 선택한 차가 자신들의 차를 막고 있어서 자기들이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고 알립니다. 주인이 차를 옮기러 나오자마자 한 무리의 남자들이 행동을 시작하죠. 도둑들은 아주 확실한 이유로 사람이 차로 열쇠를 갖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당신은 강둑을 따라 걸어가고 있어요. 강물이 평화롭게 졸졸 흘러가고 있고요. 뜨거운 조지아의 태양이 당신의 목에 내리쬐고 있어요. 그때 땅에 이상한 게 눈에 띄어요. 이상한 무늬가 새겨진 4분의 1 크기의 검은색 동전 같아요. 더 자세히 보려고 몸을 굽혀요. 동전인가요? 안에 기호가 새겨진 고대 직인 같아요. 아마 오랫동안 잃어버린 문명으로 온 것일 수도 있네요. 팔아서 큰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새로 발견한 보물을 줍기 위해 한쪽 무릎을 구부려 앉아요. 손가락이 닿자마자 등골이 오싹해져서 당신은 손을 뒤로 빼요. 털이 많네요. 주우려고 다시 가봅니다. 땅에서 그걸 뽑아내려고 손톱으로 그 주위에 흙을 파내려고 하는 바로 그때 그게 움직여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 쿵쾅거려서 머릿속에서도 느낄 수가 있어요. 동전이 땅 밖으로 꿈틀거릴 때 두려움은 공포로 변해요. 고대 보물 따위가 아니라 거대한 거미예요. 정확하게는 산골짜기 문다지 거미예요. 몸 뒤에 있는 이 단단한 동전 같아 보이는 것은 방패 역할을 해요. 이 공포에 다리 8개 달린 녀석은 땅속으로 파고들어 코르크 마개처럼 플러그를 꽂아 배고픈 적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해요. 아니면 알죠?
당신 같은 혼란스러운 거인들을 막거나요. 이 거미에는 독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독성이 없어요. 운이 좋네요. 하지만 아무것도 못 느낄 거라고는 안 했어요. 꽤 큰 펜치 같은 송곳니로부터 멀리 떨어지세요. 아야! 부자 되는 건 꿈깨야겠네요. 아마 멕시코 바하 칼리포르니아 반도에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마른 땅을 걷는데 앞에 긴 흰색 줄무늬가 있어요. 조금 더 가까이 가요. 굉장히 긴 지렁이 같은데?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게 움직이는 지렁이는 처음 봤어요. 그때 팔이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머리도요. 반짝이는 검은 눈을 가진 이 창백한 동물은 멕시코 두더지 도마뱀이에요. 이것은 저녁 식사거리인 곤충과 흰개미가 다 있는 땅에 살고 있죠. 좀처럼 나오지 않으니 이 이상한 파충류를 본 건 꽤 행운이에요. 이제 당신은 호주 북동쪽에 있는 열대우림에 있어요. 앞에 나무들 사이에 반쯤 숨겨진 뭔가 크고 동그란 게 눈에 띄어요. 바닥에 누워있는 이 신비로운 물체는 검은 털로 덮여 있어요. 처음에는 웅크리고 자는 곰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돼요. 호주에는 곰이 없거든요. 가까이 가는데 발밑에 나뭇가지가 뚝 부러져요. 그것이 소리를 듣고 다리로 벌떡 일어나요. 당신을 향해 돌아섰을 때 처음 보는 이상하고 아름다운 새라는 걸 알게 되죠. 그 검은 털은 사실 길고 고운 귀털로 된 두꺼운 외투였죠. 이 어마어마한 새의 머리는 밝은 파란색이고 위에는 커다란 뿔이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손만큼 긴 단검 같은 발톱을 각 발에 달고 두 개의 강력한 다리로 서 있죠. 털을 치워버리면 이걸 벨로시랩터로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새인 화식초예요. 원한다면 바로 여러분 머리 위를 뛰어넘어갈 수 있죠. 가슴을 걷어찰 만큼 충분히 높게 말이에요. 그리고 그 타격은 뼈를 부러뜨릴 만큼 충분히 강해요. 저 발톱은 뭐든지 버터같이 한 번에 잘라버린다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이 새는 사냥을 하고 사냥당하는 걸 피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도망갈 생각은 하지도 마요. 당신도 시속 48km로 뛸 수 있는 게 아니라면요. 저쪽에 있는 호수에 뛰어들어도 살 순 없어요. 이 새는 수영도 아주 잘해요. 가장 최선은 당신을 쫓아오지 않길 바라면서 천천히 물러나는 거예요. 손을 대지 않는 게 최선임을 증명하는 또 다른 생물은 판다개미예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나무를 씹어먹길 좋아하는 곰처럼 검은색과 흰색 털이 많아요. 이 털복숭이 작은 벌레는 칠레의 숲에서 살아요. 하지만 작은 개미를 쓰다듬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보고 있는 건 개미가 아니에요. 말벌의 한 종이죠. 저 검은색과 흰색은 한 가지 목적을 뜻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곤충의 강력한 침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서죠. 그럼에도 당신이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면 말벌은 끼끼거리는 소리를 낼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귀엽게 들리지만 고통스러운 침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걸 의미하죠. 이 곤충은 외톨이며 군락을 이루지 않고 둥지도 없어요. 또한 기생충이기도 하죠. 암컷 판다개미는 다른 곤충의 애벌레 옆에 알을 낳아요. 그러면 부화한 아기들은 이 유충들을 먹이로 삼죠. 나뭇잎과 가지처럼 생긴 벌레들은 본 적 있죠? 하지만 아름다운 난초처럼 생긴 생물은요? 이 향기로운 꽃을 다른 식물들이 있는 푸른 들판이나 숲에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냄새를 맡으려고 몸을 기울여서 보는 것이 진짜 꽃인지를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마귀에게 물릴 위험이 있어요. 난초 사마귀는 꽃과 같이 있으면 구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작은 꽃잎과 똑같이 생긴 하얗고 분홍색의 다리와 발톱을 가졌어요. 포식자로부터 숨기 위해서 그리고 이 꽃을 좋아하는 곤충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식물을 닮은 척하고 있죠. 나비와 벌이 이 꽃에 날아올 때 꽃잎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상한 낌새를 못 느낀 식사는 그냥 그걸 바람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꽃잎은 갑자기 곤충을 잡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변하죠. 이제 여러분이 코스타리카의 정글에 있는 걸 상상해보세요. 얼굴 앞에 나뭇가지에 위에 앉아있는 갈색 뱀이 보여요. 뱀이 곧 당신을 덮칠 것 같아요. 당신은 가능한 한 멀리 도망치고 싶지만 이 뱀이 유난히 짧다는 걸 알아차리죠? 그리고 덤벼들지도 않네요. 기다려보지만 뱀은 여전히 당신을 쳐다봐요.
쉿소리도 내지 않네요. 다행이네요. 뱀이 아니라 애벌레여서 절대로 당신을 물지 않아요. 박각시나방 애벌레는 몸의 형태를 위협적인 뱀처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배고픈 적들을 겁주고 쉽게 쫓아낼 수 있죠. 피부의 색과 무늬는 뱀의 비늘과 눈을 모방했어요. 이 곤충은 또 파충류처럼 움직이는 법도 알아요. 위장술의 달인이에요. 뜨거운 정글에서 벗어나 중앙 유럽으로 향합시다. 당신은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푸른 초원 한가운데에 서 있어요. 알록달록한 꽃이 주위에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벌이 윙윙거리며 지나가죠. 이 벌들 중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이 사기꾼들은 거의 구별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황금등에가 공중에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벌처럼 보이지만 벌의 가장 큰 적이죠. 황금등에는 벌둥지로 몰래 들어가 그곳에서 알을 낳아요. 황금등에의 유충은 부화해서 벌과 꽃꿀을 먹고 살아요. 노랗고 검은색 때문에 침입자가 계속 들키지 않고 지내죠. 이 위장술은 또한 적을 쫓아내줘요. 이 파리를 침 쏘는 벌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여행 장소는 태국 남부의 열대우림입니다. 이제 각별히 조심하고 발 조심하세요. 다음 동물이 독이 있거나 물어서가 아니라 실수로 밟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무에 나뭇잎들이 떨어져 회색 갈색으로 변했어요. 이 나뭇잎 중에 말레이 뿔잎 개구리를 구별하는 건 어려워요. 몸 모양, 색, 그리고 특히 눈 위에 있는 뾰족한 부분 모두 이 양서류들이 낙엽 사이에 완벽하게 숨을 수 있도록 해주죠. 이 개구리는 한 장소에서 몇 시간 동안 앉아서 다음 식사를 꿀꺽 삼킬 수 있는 거리가 오길 기다립니다. 이제 정원에 있어요. 아름다운 밝은 꽃과 작은 새가 근처에서 맴도는 게 보여요. 새는 날개를 너무 빨리 파닥거려서 날개가 거의 안 보이죠? 그리고 저 긴 바늘처럼 생긴 부리 때문에 당신은 바로 벌새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자마자 새가 아니라 곤충인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다행히 꼬리 박각시는 독성이 없고 쏘지도 않아요. 단지 존재만으로 정원을 꾸며주는 사랑스러운 작은 생물일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 나방을 유인하기 위해 과즙이 풍부한 식물을 재배해요. 거 좋은 생각이네요. 발트의 변칙. 2011년 한 다이빙팀이 발트의 북쪽 바다의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곡물 찾기에 나섰던 거죠.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건 꽤 이상한 물건이었어요. 그 사진을 찍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다른 문명의 침몰한 우주선이라고 믿었죠.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자연적인 원인들이 이 물체를 형성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구조물 안에 있는 금속들은 분명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없었어요. 이제 일부 과학자들은 심지어 그게 빙하기 훨씬 전에 나타난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어쩌면 그때 얼음 밑에 갇혀 있었던 운석이었을지도 몰라요. 소용돌이는 두 개의 해류가 충돌해 원형 와류를 만들 때 형성되는 일종의 강력한 회전 해류예요. 심지어 두려움을 모르는 바이킹들도 소용돌이는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큰 배를 침몰시킬 정도로 강력했기 때문이죠. 이 소용돌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위험해요. 다행히도 소용돌이의 힘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현대의 큰 배들에겐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소용돌이에 빠진 유람선은 보통 큰 배도 꽤 격렬하게 좌우로 흔들릴 수 있는 거대한 파도에 직면해요. 소용돌이는 너무 강해서 수중 블랙홀 같은 걸로 변할 수 있어요. 네, 블랙홀은 차가운 우주 공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우리 고향 행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우주에 있는 블랙홀과 유사해요. 왜냐하면 너무 단단하게 압축되어 있어서 걸려든 그 어떠한 것도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수중 블랙홀은 종종 지름이 150km에 이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중 하나에 들어갔다면 아마 들어간 건지도 모를 거예요. 이 블랙홀들은 소용돌이처럼 작용해요. 하지만 그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그 경계를 거의 알아볼 수 없어요. 여기 뭔가 편안한 게 있어요. 다음번에 해변에 갈 때는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아마 녹색 섬광이라고 불리는 광학 현상을 보게 될 거예요. 해가 진 직후 또는 해가 뜨기 직전에 볼 수 있을 거예요.
태양이 거의 지평선 아래에 완전히 있을 때 생기는데 그 가장자리가 위쪽이 아직 보이고 있을 때 발생해요. 단 1, 2초 동안 태양의 위쪽 가장자리가 녹색으로 보일 거예요. 그건 태양이 하늘 아래로 이동할 때 여러분은 태양을 대기의 더 두꺼운 부분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평선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빛은 대기 중에 굴절되거나 휘어져 흩어져요. 이 현상을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지평선에 구름이나 연무가 없는 맑은 날을 기다리세요. 멋진 수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바닷물이 빨갛다는 걸 알게 됐나요?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플로리다는 적조로 유명해요. 특정 미세 조류의 농도가 정상보다 높을 때 발생하죠. 해양과 민물에 있는 수천 종류의 조류는 대부분 동물과 인간에게 무해해요. 산소의 중요한 공급원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를 도와주죠. 하지만 바다를 붉게 만드는 조류와 같은 어떤 것들은 바다 거북, 물고기, 그리고 바다새와 같은 해양 동물들에게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종류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자랄 수 있고 인간에게 해로운 신경 독을 생산할 수 있어요. 특히 호흡기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특히 바람이 조류를 해안 쪽으로 밀어낼 정도로 강할 때 적조 지역에서 벗어나야 해요. 화산은 유독가스, 화산재, 그리고 빨갛게 달아오른 용암을 내뿜을 수 있어요. 이것들은 우리들 대부분이 이미 알고 있는 가장 명백한 위험 물질들이죠. 하지만 해저 화산은 나름대로 아주 까다로울 수 있어요. 가끔 얕은 물에 있을 때 바위의 잔해와 증기를 수면 높이 날려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요. 해저 화산은 무제한적인 물의 공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화산들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폭발할 때 바닷물은 활동하고 있는 해저 분출구로 들어가요. 용암이 얕은 해저를 가로질러 퍼질 수도 있고 때로는 육지 화산을 통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도 해요. 물속에 있을 때 빨리 식어서 파편과 모래로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양의 화산 잔해가 남아있어요. 하와이의 유명한 검은 모래 해변 아세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뜨거운 용암과 강력한 분출은 분명 안전하진 않은 것 같죠? 하지만 심해에 있는 해저 화산도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반드시 폭발한다는 건 아니지만요. 이것들은 방울주머니를 만들어내요. 이 방울들은 주변의 물의 밀도를 감소시켜 심지어 배를 가라앉힐 수도 있어요. 최악의 상황은 여러분이 바다의 수면을 보고 있을 때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방울들이 있어서 배가 구력을 잃어요. 거의 아무런 경고도 없이 말이죠. 교착해면은 보기엔 아름답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한 드문 현상이에요. 바다의 더 얕은 부분에서 더 자주 볼 수 있는 사각파를 볼 때 발생하죠. 이건 프랑스나 텔 아비브의 특정 해변에서 종종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 세계의 많은 해안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교착해면은 두 개의 파도 패턴이 비스듬한 각도로 이동할 때 발생해요. 이 바둑판 같은 패턴을 형성하죠. 대부분 두 개의 놀이 만나거나 하나의 놀이 파도를 한 방향으로 밀어내는 반면 강한 바람은 다른 방향으로 파도를 밀어낼 때 일어납니다. 이 사각파는 수영하는 사람들과 보트를 타는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어요. 강한 해류에 의해 생성되는 파도는 예측할 수 없고 거의 3m까지 높아질 수 있어요. 이 현상은 가끔 흰 벽이라고도 불려요. 이 파도들은 너무 강력해서 큰 배를 뒤집을 수도 있어요. 만약 투명한 유리잔에 바닷물을 채우고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그게 아주 작은 입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바닷물은 용해된 소금, 지방, 조류, 단백질, 세제, 그리고 다양한 인공적이고 유기적인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유리잔을 흔들면 표면에 작은 거품이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파도와 바람이 바다를 휘저을 때 바다 거품이 형성되는 방법이에요. 이 두꺼운 바다 거품을 보면 녹조 현상이 그걸 야기했을지도 몰라요. 녹조가 바다에서 떨어져 나갈 때 그 물질의 많은 양들이 마른 땅이 있는 방향으로 이동해요. 대부분의 바다 거품은 인간들에게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녹조가 떨어져 나가면 환경과 사람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바다 거품이 터지면 함유하고 있던 독소가 공기 중으로 방출되어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눈을 자극하거나 다른 건강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죠.
강이 바다나 해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곳에서 조석 보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물살을 거슬러 강물을 밀어 올리는 강력한 조류인데요. 깊이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헤일이라고 불리는 것의 범주에 속합니다. 조석 보어는 조석파로 강을 밀어 올려 훨씬 더 깊게 만드는 걸 의미해요. 부단파는 강이 갑자기 아주 얕아지는 걸 말해요. 조석 보어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강은 바다로 통하는 좁은 출구와 함께 상당히 얕아야 해요.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은 평평하고 넓어야 합니다. 또 썰물과 만조 사이의 공간이 최소 6m의 넓이가 되어야 하고요. 물론 세계에서 가장 큰 아마존강과 같은 몇 가지 예외는 있어요. 아마존강의 입구는 좁지 않지만 강에 조석보어가 생겨요. 그건 입구가 얕고 모래톱과 낮게 깔린 섬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곳의 조석보어는 너무 강해서 강에는 삼각주조차 없어요. 침전물은 빠르게 흐르는 해류가 데려가는 대서양으로 바로 가요. 조석보어는 종종 예측이 안 되고 굉장히 거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강의 색깔을 녹색이나 파란색에서 갈색으로 바꿔요. 식물을 손상시키거나 심지어 땅에서 나무를 뽑아낼 수도 있죠. 그래서 카약이나 강 서핑과 같은 레크리에이션 스포츠는 이 지역에서는 위험할 수 있어요. 만약 조석 보어만 보고 싶다고 해도 조심하세요. 조석 보어는 망 보는 곳을 휩쓸고 거기에 있는 무엇이든 누구든 간에 휘몰아치는 강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강아지와 물어와 하면서 노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지는 걸 봤어요. 빛이 나면서 뒤에 큰 꼬리가 달려있어요.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놀라운 속도로 내려오고 있어요. 안에 데려가려고 강아지를 안지만 고집을 피우며 짖고 으르렁거리네요. 그러다 위를 올려다보니 빛나는 UFO가 공처럼 변하는 게 보이고 그게 여러분을 향해 오는 것 같아요. 개를 잡으려고 뒷마당을 뛰어다니는데 이번에는 개가 노는 건 줄 알고 도망을 치네요. 순발력을 발휘해 집 안으로 들어가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타이밍도 아주 좋았어요. 하늘에 있는 물체가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밝게 빛나더니 쾅! 마치 작은 태양 조각들이 집 바로 뒤에서 충돌한 것 같았죠. 여러분은 소파 뒤로 뛰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해요. 이웃들이 여러분이 괜찮은지 보려고 문을 두드리네요. 일단 문을 여니 모두 카메라를 들고 몰려 들어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 모두가 모여있는 뒷마당으로 향합니다. 그 물체에 다가가니까 벌써 그 물체가 발산하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요. 마치 보통 주먹 크기의 바위가 땅 구멍에 놓여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구석구석을 관찰하고 최고의 각도를 찾으려고 하죠. 운석이 뒷마당에 떨어지면 만지면 안 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장갑을 찾을 수 없어서 대신에 바위를 잡기 위해 알루미늄 호일을 잘라요. 다시 밖으로 나갔는데 누군가가 이미 그걸 만지고 셀카를 찍고 있네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요. 구경꾼들로부터 암석을 빼앗아서 습기나 잠재적으로 손상을 줄 수 있는 대기의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퍼락백에 넣어요. 호일로도 감쌌죠. 큰 운석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면 만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울 테지만 이 정도 크기의 운석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식어버릴 겁니다. 맨손으로 운석을 잡으면 운석의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는 피부 기름과 미생물로 오염시킬 수 있어요. 우주에서 떨어진 것들은 장난감처럼 갖고 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치우고 이웃들도 모두 돌아갑니다. 미안해요 다들. 하지만 파티는 끝났어요. 당신은 한국 우주국에 전화를 걸었고 그들이 샘플을 받으러 황급히 옵니다. 며칠 후 동네에 심한 폭풍이 몰아치는데 길 건너편에 있는 광고판이 바람에 쓰러지는 게 보여요. 그러고 나서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아, 굉장하네. 성남 폭풍이 끝났을 때 도구 상자를 들고 전기를 고치러 밖으로 나가요. 일요일을 이렇게 보내야 하다니. 헛간으로 향하는데 풀밭에 있는 커다란 물웅덩이가 가로막고 있네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작은 목소리가 멈추고 그걸 처리하라고 말하네요. 아, 왜? 여러분은 웅덩이를 치우기 위해 공구를 내려놓고 적절한 장비를 갖춰요. 뒷마당의 작은 호수라니 멋있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모기와 다른 해충들이 번성할 수 있는 번식지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윙윙거리며 피를 마시는 모기떼로 인해 밤을 새우고 매일 가려운 채로 있고 싶진 않겠죠. 또 지켜보지 않았을 때 반려동물이 오염된 물을 핥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최악인 건 이 웅덩이가 전기실 바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딱 사고 나기 좋은 곳이죠. 그래서 긴 하루를 보낸 후 여러분은 고인물을 말리고 잔디도 손질했어요. 전기 문제도 해결하고 남은 하루를 강아지와 즐길 수 있어요. 뒷마당에서 맛있는 햄버거를 먹고 있군요. 몇잎에 어물고 감자튀김을 먹기 위해 손을 뻗지만 뭔가 별로 감튀 같지 않은 걸 잡았어요. 보니까 여러분의 점심 위를 기어다니는 다자란 말벌이 보여요. 일어나서 햄버거를 집어던지고 집 안으로 뛰어드는 완전 정신나간 모드가 되어버리죠. 문을 닫고 개를 붙잡아요. 네, 조금 과민반응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테이블 위에 놓여진 갓 구운 패티를 보는데 다른 말벌들이 처음에 온 말벌에 합류하는 걸 보게 되죠. 또 하나 더, 또 한 마리 더 오네요. 밖으로 나와 말벌들이 어디서 오는지 찾으려고 해요. 의심쩍은 듯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리고 주변을 걸어 다닐 때 말벌 한 마리가 그릴 위에 지붕 옆을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요. 한 마리가 지붕으로 돌아가고 다른 말벌 두 마리가 나오네요. 네, 분명히 저기 말벌 집이 있어요. 헛간에서 사다리를 갖고 나와 올라가 말벌들이 벌집을 만든 지붕에 있는 작은 구멍을 보게 되죠. 그래도 다행인 건 벌집을 밖에 만들었단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집 안에서 옷장이나 부엌 찬장 뒤에서 말벌 집을 발견한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의 개는 바깥을 어슬렁거리며 그 고기 패티를 한 입 먹으려고 해요. 주변에 있던 말벌들이 겁먹은 것처럼 보였고 개에게 대단한 경고를 주기 위해 날아다녀요. 하지만 운 좋게 여러분이 구조하러 달려나가 개를 잡아채서 안에 데려다 놓아요. 말벌은 보통 사람이 불안해하지 않는 한 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꿀벌과 말벌의 차이점은 후자는 침을 여러 번 쏠 수 있단 거예요. 하지만 말벌은 곤충 개체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매우 이로워요. 말벌은 다른 생물들에게 자주 먹잇감이 되지 않아서 농부들은 농작물에 말벌을 투입하기도 하죠. 이때 말벌들이 여러분의 작은 그릴을 정복했고 여러분은 안에 혼자 있게 되었죠. 말벌들이 친구들을 더 초대해서 멋진 파티 게임까지 하고 있네요. 개를 쳐다봤는데 일어난 일에 대해 매우 실망한 눈치예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말벌 집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해충 방제를 부르는 겁니다. 그걸 혼자 하는 건 정말 위험해요. 하지만 적어도 말벌들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고 그릴을 한 번 더 쓸 수 있어요. 그래도 저 모기들은 조심하세요. 또 마당에서 개와 놀고 있는 멋진 오후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개가 덤불 뒤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산만해진 것 같아요. 거기까지 달려가선 땅을 파기 시작하네요. 여러분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려고 달려갔는데 귀여운 강아지들이 울고 기어다니는 걸 보게 되죠. 놀라워서 강아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새끼들이 평범한 개처럼은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털이 약간 오렌지색이 돌고 귀가 뾰족해요. 축하해요. 방금 뒤뜰에서 작은 여우 은신처를 찾았네요. 아니면 여러분의 개가 찾았다고 해야겠죠. 이 아이들은 배고프고 뭔가를 먹고 싶어해요. 하지만 엄마가 와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요. 여기선 도시 주변에서 여우를 보는 게 매우 흔한 일이에요. 특히 이미 여우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에 지어진 곳에서는 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집 바로 뒤에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세어보니 7마리의 새끼들이 있는데 다들 꽤 건강하고 좋아 보여요. 그중 다수가 장난기가 많고 우호적이에요. 몇몇은 수줍어하면서 숨네요. 동물들은 새끼를 보호하는데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개도 그 근처에 있게 하지 마세요. 엄마 여우가 그걸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럼 별로 보기 좋은 일은 아닐 거예요. 여우는 거의 모든 걸 먹는데 먹을 음식 찌꺼기를 쓰레기통에서 뒤적거리는데 두 번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다시 개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합니다. 귀여운 새끼들을 옮기는 건 별로 해가 안 되고 재미있는 일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어린 동물을 다루는 것은 잠재적으로 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요. 신체의 특정 부위에 약간의 압력을 가해도 손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또 새끼들에게 있을 진드기나 벼룩은 말할 것도 없죠. 야외에 노출되어 있다는 건 주변에 숨어있는 온갖 종류의 불쾌한 해충에 취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전화기를 들고 여우의 은신처를 신고하기 위해 동물보호소에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하고 마침내 그 문제를 처리하죠. 와, 여러분의 뒷마당은 참 재밌네요.
비가 오는 목요일 저녁, 여러분은 뜨거운 초콜릿 한 컵과 새로운 밝은 면 비디오를 보며 안락을 자해서 몸을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 위에 무서운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벽에 100개의 다리와 머리에 더듬이가 있는 괴물인데요. 119와 엄마를 동시에 부르기 시작합니다. 통화하는 동안 괴물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입니다. 눈 깜짝할 새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네요. 대걸레를 들고 옷장에 숨습니다. 손을 떠면서 브라우저를 열고 집 안에 있는 무서운 짐승을 입력하고 여러분이 목격한 그 괴물이 발견될 때까지 스크롤합니다. 집지네군요. 알고 보니 집지네는 겨우 15쌍의 다리와 잘 발달된 두 눈, 그리고 냄새와 진동을 감지하는 두 개의 길고 민감한 더듬이를 가지고 있네요. 머리와 입 근처에 위치한 다리에 독이 있어요. 그리고 마치 다리를 올가미처럼 사용해서 두 개 이상의 먹이를 붙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의 불청객을 훌륭한 사냥꾼으로 만들죠. 어찌된 일인지 여러분이 검색하는 모든 웹페이지들은 그냥 지네를 내버려 두고 지네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 지네를 없애려고 하지만 집 지네는 집에서 자연적인 무료 해충 방지제 역할을 합니다. 집 지네는 벌레, 파리, 개미, 나방, 거미, 흰개미, 바퀴벌레를 없애는데 도움을 줍니다. 인간은 지네 메뉴에 포함되지 않아요. 집 지네는 야간에 활동적인 사냥꾼이고 거미줄이나 덫을 만들지 않습니다. 집에 둥지를 짓지도 않고 가구, 옷, 음식, 애완동물을 해치지도 않아요. 소리를 내지 않고 또 더러운 흔적을 남기지도 않고 움직이죠. 집지네는 어떤 질병도 옮기지 않고 99%의 경우 여러분이 볼 수 없는 밤에만 밖으로 나옵니다. 항상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죠.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공격할 때만 물려고 할 거예요. 만약 물린다고 해도 피부를 뚫지는 못합니다. 물리면 아주 약하게 벌에 쏘인 듯한데 별로 심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정보를 읽고 나니 숨은 곳에서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으아! 아이처럼 소리를 지르고만 해요. 또 있어요. 얼른 서둘러요. 여러분은 아직도 이 다리가 여러 개 달린 동물과 집을 함께 쓰는 것이 불편합니다. 유리병과 종이를 집어듭니다. 지네는 방을 가로질러 달리고 있어요. 책장 밑에 있어요. 벽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불을 꺼서 지네가 안심하게 만듭니다. 지금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네를 밖에 놓아주며 거기서 여전히 해충 방제 작업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불청객들로부터 집을 보호하기로 결정합니다. 집 지네는 습기를 좋아해서 주로 욕실과 지하실에서 지내기를 좋아합니다.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바닥과 벽에 있는 모든 틈새를 채웁니다. 욕실과 주방의 모든 파이프에서 누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완벽해요. 이제 밖으로 나가 마른 잎과 나뭇가지를 제거할 때입니다. 지네는 그 안에 숨는 걸 좋아하거든요. 바쁜 밤이었어요. 이제 TV를 보기로 합니다. 이야, 정말 괴물이군요. 이건 골리앗 버디이터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범이에요. 그리고 집 지네처럼 실제보다 훨씬 더 무섭게 보입니다. 골리앗의 식단은 곤충, 개구리, 설치류 등을 포함합니다. 남아메리카 북부에 살죠. 그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도구로 사람을 해칠 순 없어요. 벌에 쏘인 것보다 심하지 않습니다. 쇼의 다음 게스트는 고래상어입니다. 분명히 벌레는 아닙니다. 고래상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상어이자 물고기로 2층 버스보다 약간 크고 코끼리 5마리만큼 무겁습니다. 300개의 작은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플랑크톤 및 가끔 물고기를 먹을 때 사용합니다. 고래상어는 느린 수영 선수이고 상어 중에서 가장 착합니다. 심지어 잠수부들과 놀기도 해요. 사실 고래상어가 인간에게 위험한 것보다 인간이 고래상어에게 더 위험한 존재입니다.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거대 아프리카 노래기는 수줍음이 많고 하루 종일 바위 밑에 숨어있길 좋아합니다. 노래기가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땅 위에 마른 잎들 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환경을 위한 자신의 역할을 합니다. 호주 가시 도마뱀은 몸에 무섭게 생긴 가시가 달려있습니다. 개미를 찾기 위해 덤불과 사막 주변을 돌아다니죠. 이건 이 도마뱀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일한 먹인데 하루에 수천 마리의 작은 개미들을 먹을 수 있어요. 도마뱀은 끈적끈적한 혀로 개미를 잡습니다. 가시 도마뱀은 가시를 사용하여 포식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인간은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도마뱀은 기온에 따라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초능력이 있어요. 주름 얼굴 박쥐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삽니다. 과일만 먹고 사는데 얼굴 모양과 피부는 과일 먹는 것을 도와줍니다. 식사 예절이 형편없어서 점심 먹을 때 얼굴 전체를 완전히 밀어넣죠. 얼굴의 주름은 과일 주스가 입으로 바로 흘러들어가도록 도와줍니다. 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어요. 아이아이는 여우 원숭이로 마다가스카에만 삽니다. 오래된 지역 미신에 따르면 아이아이를 만나는 것은 정말 불운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이아이는 곤충과 유충을 먹는 무해한 생물이에요. 먹이를 찾기 위해 나무 줄기를 재빨리 두드리고 긴 가운데 손가락으로 먹이를 꺼냅니다. 아이아이는 나무 위에 있기를 좋아하고 땅에 거의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땅에서 마주치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네팔이나 인도를 방문해서 길고 좁은 코를 가진 악어와 마주친다면 겁먹지 마세요. 그것은 가비알입니다. 악어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지만 가비알은 크로커다일이 아닙니다. 별도의 독특한 종이에요. 이상한 모양의 코는 물고기를 잡기에 완벽하게 적응되어 있는데 가장 좋아하는 먹이죠. 가비알은 자상한 부모이자 매우 수줍은 동물입니다. 인간을 피하고 절대로 공격하지 않아요. 우유뱀은 산호뱀과 거의 똑같이 생겼지만 독성이 강한 산호뱀과는 달리 완전 무해합니다. 자연이 우유뱀에게 밝은 색의 줄무늬를 준 것은 잠재적인 포식자들이 산호뱀이라고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 모방 덕분에 들판과 바위에서부터 농경지와 축사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살아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우유뱀을 애완동물로 기릅니다. 네, 하지만 색깔 패턴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 거예요. 마타마타 뾰족 거북은 매우 게으릅니다. 수영도 하지 않고 천천히 흐르는 개울과 늪을 어슬렁거리며 걸어다니죠. 알을 낳을 때만 물에서 나옵니다. 마타마타는 사냥을 하지 않고 먹이가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물고기를 보면 목을 늘여 진공 청소기처럼 삼켜요. 턱으로 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타마타는 무슨 뜻일까요? 버지니아 호랑나방은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만큼 여러분을 무서워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피하려고 할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잎인데 자작나무, 버드나무, 단풍나무, 호두, 양배추 잎 등이죠. 잎의 두꺼운 부분을 씹고 잎의 뼈대는 남겨둡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이 나방을 괴롭힌다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이 나방이 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공격은 약간의 피부 자극뿐입니다. 무술 실력을 발휘하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농담입니다. 시체매는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가지고 있고 악당이라고 알려져 있죠. 사실 살아있는 것은 해치지 않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동물 시체입니다. 얌! 이런 식으로 세상을 더 깨끗하고 건강한 곳으로 만들어주죠. 마치 쓰레기 청소부 같은 거죠. 360도의 시야를 가진 대부분의 새들과 달리 시체매는 60도의 시야로 바로 눈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거대 등강류는 바다 깊은 곳에 사는 새우와 개에 가까운 친척입니다. 배에 수십 개의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고 사냥을 위해 네 세트의 턱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외계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항상 주위에 먹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신진대사를 늦춰서 에너지를 아끼고 끊임없이 반동면 상태를 유지합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거대 등강류는 작은 공 모양으로 웅크려서 아무도 그들을 찾을 수 없도록 숨습니다. 별코 두더지는 햄스터 크기이고 세계에서 가장 음식을 빨리 먹습니다. 코에 있는 으스스해 보이는 별을 땅에 눌러받고 순식간에 열에서 열두 개의 다른 장소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냅니다. 이 별에 있는 10만 개의 신경섬유가 두더지의 뇌로 정보를 보냅니다. 거의 시력이 없다는 걸 고려할 때 나쁘지 않은 보상이죠. 곤충을 사냥하기에 충분하고 인간에겐 완전히 무해합니다. 꼬리 없는 채찍전갈은 다른 전갈들과는 달리 독이 없기 때문에 물거나 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을 다치게 할 수 없습니다. 씹지도 못하고 제자리에 앉아 벌레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다리로 탐지합니다. 애완동물로 좋고 주인들은 두려움 없이 이 전갈을 얼굴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아, 전 싫어요. 괜찮아요. 먼저 하세요. 전 그냥 여기서 지켜볼게요.